저 만다리 방송 안 되면 접을 건데요. 맞아. 그래서 계속 반으로 키고 만장해가지고. 어, 그 반으로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5천 달이고. 어. 여러분 이게 진짜 침망입니다. 어. 3천 달이요. 그래, 난 다 봤어, 이런 방송. 아니, 어느 날은 아니, 내가 진짜 솔방하는데 1800, 2000을 못 넘는 거야. 아무리 텐션을 높여도 그때 딱 느꼈지. 아, 이거 벽이구나. 이거는 여기 문화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예전처럼 내가 낸데 이 마인드 안 되겠구나. 그러고 났는데 딱 철거 30만 딱 찍더라고. 아, 저 새끼다. 아, 어, 그치. 어, 어, 나한테 동아줄이다. 나는 어. 근데 형 진짜 개인 방송 진짜 재밌어. 형, 저는 형 700 그 뭐냐, 그 GTA 방송까지 봤었어요. 어, 새벽에 진짜. 껐듯이. 어. 야, 제가 3천까지 말했는데, 너 고구마 두 개 해. 어. 계란 네 개 먹을 때 800명 봤잖아. 아, 그때? 아, 왜? 800명 봤었나? 시켜세요. 내가 그래 하니까, 그, 어, 그랬었지. 3천. 아니야, 800. 어허, 까불어. 아니, 끝나기 전에 800까지는 아니었어. 이 새끼 갓성은이야, 뭐야. 자꾸 이상한 개소리 하고. 아, 기억 살짝. 나와, 집에 때려봤다. 자, 진짜 찢어. 아니, 아니야. 방종할 때는 1800 딱 갖고 왔어. 아, 근데 이제 방종할 때는 맞지. 그지, 그지. 아, 그건 맞지. 아, 형들, 난 형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요? 형 공지 올릴 때 그거 계속 올려주세요. 딱 공지 올려. 좀 되게 남다르게 올려. 영상을 올려. 애들아 안녕? 태훈이 형이야. 이거 너무 좋아! 아, 아 뭐, 못 봤어? 약간 신세계지. 공지를 어, 영상으로 올리는데 어. 자기가 셀카를 찍어. 애들아 안녕? 태훈이 형이야. 잘 지내? 아 이거 너무 좋아. 빨지만 난 역겹던데? 어, 존나 좋아. 나 이 새끼 진짜 빡구. 아 진짜 을왕리 가서 무슨 바다 갔다 자기가 그래서 하는데 너무 좋다. 근데 요즘에 또 안 올리시더라고. 말했잖아. 이 새끼 글쓰기 싫어한다고. 어. 아, 그래서 전화 받았구나. 어, 영상 찍고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 아, 좋겠다. 오늘부로 또 생기겠다. 코트 부화. 어, 재미없어. 쓸 것 같은데? 어, 너무 재미없어. 이노 자체가 패시브가 빠른 거 같아. 아, 너 또 바뀌었어? 부화가? 어? 이런 갑분싸 족같은 멘트 치니까 내 고정이 안 되는 거야. 이노가 확실히 서비스업 해가지고 아, 빠른 게 패시브이네, 원래. 아, 좋네. 근데 이게 그게 있지 않아요, 형들? 얘들아. 술을 20대 때는 그냥 딱 마시는데 먹거나 이건 아우 좋네. 막 이런 멘트가 나와. 20대 때는 그게 없었어. 맞아, 맞아, 맞아. 알지? 30대 어. 되면은 양말 신으면서 노래 불러. 맞아. 맞아. 오늘은 어디 가나? 볼까 볼까. 아, 아재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 혼잣말도 들어. 아, 이거 나만 부르는 거 아니었어? 맞아, 맞아, 맞아. 아, 그 나만 부르는 거 아니네. 노래 불러, 노래. 혼자 노래 불러. 촬영해. 어. 그거 오늘 그려. 그리고 샤워하고 몸 닦을 때도. 아, 기울어야겠다. 맞아, 맞아. 취임새 엄청 들어가지. 아니, 형님. 형님, 그럼 30대 이제 조금 후반 넘어가면서, 이제 중후반 지나가면서 또 다른 거 없어? 우리 초반이랑 또 다른 거? 일단은 자도 피곤해. 맞아, 맞아. 피곤해. 자도 존나 피곤해. 맞아, 맞아, 맞아. 20대 때는 자고 일어나면은 뭐 개운했거든? 근데 피곤이 안 풀려. 근데 이것도 있어. 혼자 말할 때 양말 신으면서 뭐 노래 부르잖아? 가끔씩 이래 냉장고에서 어... 다진 마늘이 어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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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혼잣말, 혼잣말, 혼잣말. 혼잣말, 혼잣말. 혼잣말, 진짜 혼잣말. 맞아, 맞아, 맞아.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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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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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니, 혼잣말을 되게 많이 해. 완전 정리를 해야 돼. 엄청 어려워. 가만히 있어보자, 엄청 많이 해. 혼잣말을 되게 많이 했구나. 맞아, 맞아. 그런 걸 많이 하지. 약간 그게 삼시세끼 유해진 씨가 많이 하잖아요. 어, 가만히 있어보자. 가만히 있어보자. 어 맞아 맞아. 아 진짜 혼잣말해. 혼잣말 계속 하게 돼. 평균 연령이 높네. 그래도 여기도 딱 보니까. 그러네요. 30대 제 중반 되지. 중반은 되네. 아프리카 시청자들이 아무래도 좀 젊은 애들이 또 많다 보니까 그거 맞춰가야 되니까. 맞아 맞아. 그게 좀 힘들긴 해. 나이 먹어가면서. 그 감히 죽을까봐 좀 무섭기도 하지. 맞아. 그래서 막 일부러 나는 쇼미 같은 것도 막 보고 요즘 뭐가 유행인지 막 일부러 일부러 계속 유튜브 같은 거 본단 말이야. 보게 돼, 보게 돼. 어 봐야 돼. 그 맞춰가야 돼. 맞아. 근데 사쿠라 뭔가 그 X같지 않니? 아 사실 인정. 어. 그거 진짜 너무 귀엽던데요? 그거? 아 네. 뭐 자꾸 막 이거 하래. 그거는 네가 받으면서 하니까 귀여워. 아니 역캠들한 거 봤어? 봤어. 너무 귀엽던데 나는. 아니 근데 너가 사쿠라 봐면 너의 아 그런 얘기 해보자. 봤을 때 뭐 사쿠라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사쿠라 역캠 제일 귀엽게 했던 사람. 나 있어. 1등. 나 있어. 그거. 난 수정 토마토. 아 저는 진짜. 저는 그냥 원조 그냥 서리. 아, 서리 씨. 난 서리 님이 노래 부르는 거는 귀엽다. 어, 원조. 나도, 나도. 잘 목소리가 귀여워. 그러니까 일본 사람 같더라고. 그럼 액션은? 액션은 그 아까 추적? 그 추적, 추정인데. 나는 화정이. 나는 사쿠라 한번 대회 때 봤거든. 나는 화정이가 귀여웠었어. 그리고 대회까지 열었어?
그 사쿠란 리액션 대회 2,200만 원 걸고. 와. 이거 아, 그, 아, 예비가 엄청나치다. 아, 진짜 2,200만 원 걸고. 야, 방송할 건데. 야, 이번에 아니, 이번에 그거를 것도 아니야. 이해 안 된다고 하면 안 돼. 형님 왜 풀기 했잖아요. 그러세요. 아, 네. 그렇긴 한데 거기서 2,200만을 태운다고? 네. 미친 새끼 아니야? 이거 언제 불쇠했어? 아니, 아니 언제 불쇠했어? 뭐? 내일 형방 간다던데. 누가? 예비가? 회장, 예비회장 사쿠란고 야무지게 추겠어. 바로 구매하지. 아, 바로 아, 좀 바로 내일 리액션 가능하잖아. 바로 리액션 가능하잖아, 내일. 아, 언제든 와주세요, 형님.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아니, 근데 예배회장님이 또 진짜 야무지게 컨텐츠. 아, 지금 뭐 했지? 사쿠란보 말고 또 뭐 했어? 사쿠란보하고 겨울왕하고 개인 댄스 해가지고. 개인 리액션인가? 그리고 이번에 이제 2주 뒤에 비키니 댄스 이제 해가지고. 아, 비키니, 비키니 대. 집에서? 아, 그러니까 비키니. 아니, 아니. 수영장? 위에서. 카메라 팀 싹 다 해가지고. 총 기획비가 아. 8,000만 원. 오프라인으로, 그니까 방송으로? 어, 상금이 현금 4천. 어디서 하는 거야? 그거는 정해야 돼요, 우리가. 와, 대박이네. 그래. 야, 세아는 돈이 그냥 딱 따라오는구나. 돈복이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한마디로 말이 안 되네. 장소를 구해야 돼. 수영장, 수영도 넓은데. 코로나 시기야 좀 괜찮아. 진짜 이번에 느껴서 세아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느낌. 아, 와, 얘는 무슨 일 있어도 안 망할 것 같아. 우리 맞이 필요하긴 한데. 아름이님, 아름님 나오나요? 거기 그 비키니? 어, 좋지. 아름이 불러. 왜냐면 비키니 일단 보증 돼 있잖아, 솔직히. 아니, 몸매가 장난 아니잖아. 괴물이죠, 뭐. 제주씨가 장난 아니야. 가끔 고맙더라고. 나 원래 그런 뭐라고 고맙더라고. 왜 여행이? 아니 그냥 비키니 입으시니까. 맞잖아. 그러면 좋지. 남자 입장에서. 맞잖아. 대우씨라도. 깜짝 놀랐네. 유쾌하다. 원래 우리 집 오거나 그러면 이제 후드티나 약간 이런 차림으로 이제 후줄근하게 오는데 언제 한번 이제 방송할 때 이제 아름이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단 말이야. 이제 옆방에 나 그냥 침대에 누워 있었어. 왜냐면 그 방송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아, 야, 형 쉬면서. 괜히 나갔다가 그냥 뭐 새벽에 아름이랑 코트랑 방송하는데 400다리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그런 얘기 올라올까봐 옆방에서 그냥 죽은 듯이 그냥 그러고 있었어. 죽은 근데 아, 딱 와가지고 오빠 배고파 뭐 햄버거 시켜줄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 그래 햄버거 시켜라 그러는데 딱 옆에 살짝 봤는데 와 그 역햄 의상이 야무지긴 하더라. 그치. 그 자리에서 그냥 한번 시원한 이제 한번 했다 꽉 끼니까 정면하게 딱 해버리니까 역캠 의상이 반 이상이지. 어, 그 이상을 처음 보니까 뭔가 달라 보이더라고. 아, 아 얘가 역캠이구나. 그 직관이지 이게 진짜로. 혜택이지 어떻게 보면 코트가. 나름은 진짜 코트 형이랑 사귀고 진짜 너무 잘 된 것 같아. 그치. 내 기준에 깜짝 놀랐어. 야, 아까 그 얘기 듣고. 아니 지가 몰라. 그거는 옆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맞아. 잠깐 없어봐야 돼. 깜짝 맞아. 잠깐. 없어봐야 돼. 잠깐. 내가 봤을 때 코트 형도 놀랄 만큼 너무 잘 됐다. 근데 맞죠? 아름이랑 사귀고 나서? 아니 그러니까 아름님이. 아 아름이? 어 아름 엄청 잘 됐지. 진짜 너무 잘 됐다. 보통 이제 진결하고 나면은 그거 풍력 돌아오는 데까지 1년 이상이 걸린대. 그러니까. 준규가 딱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얘도 힘들겠다. 어떻게 해야지 좀 많이 챙겨줘야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서 막 각성을 하대. 잘 됐지. 그게 이게 있어. 형이 방송 존나 열심히 하니까 여자친구로서 자기도 자극받지. 자극받을 수밖에 없어. 나도 BJ를 만나봤으니까. 누구? 까불어. 말 해부렁? 말 해부렁? 해서 누구 만나봤는데? 닥쳐. 세한테 약간 민감할 수 있는데 너 딱 진짜 나락가고 나서 주위 사람 딱 갈라지대? 그런 얘기가 있더만. 사람이 딱 바닥을 치면은 그쵸 걸러져 걸러지는 너가 봤을 때 이제 뭐 진짜? 네가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과 진짜. 남자 BJ는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남자 BJ는 네가 잘해봤으니까. 여자 BJ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이제 쪽지를 보냈어요.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도와주세요 방송 한번 같이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읽었어. 너가 많이 도와준 사람이야 근데 핫바람 나락 가기 전에 합방을 했었지. 근데 연락처 없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풍 요새 많이 터지잖아요. 내가 갑자기 세아님 제가 이틀 뒤에 세아님 제가 아 세아 오빠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이제서야 답장하네요. 미안해요. 뿌뿌 약간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럼 오히려 더 약 올리는 것 같지 않아? 열받지. 근데 매니저가 확인하고 나중에 본인이 대답하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 그러진 않겠지? 그러진 않지. 여기에 매니저가 없으니까. 뭐 근데 이거는 아까 우리끼리는 얘기해봤었는데 형님은 혹시 좀 있어요? 왜냐면 형님도 이제 방송이 나는 딱 그 난 영정당 했을 때 나는 영정당 했을 때 딱 그랬어. 주위 사람들 다 벌레로 변하더라고. 다 벌레같이 보이던데?
그래가지고 아 씨발 이게 원래 이게 세상이구나 딱 느꼈지. 어 빨리 느꼈어 그러면. 아프리카 빨리 느꼈어. 아프리카 그런 거지. 지금 솔직히 그래.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난 딱히 이제 실망을 안 해.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솔직히. 근데 나는 진짜 남자 BJ는 없었어. 진짜 단 한 명도. 뭐 진짜 내가 중년 씨 여기 있는 사람들 합방했던 사람 싹 다 연락 왔어요. 싹 다 연락 오고. 왜냐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거절하기 힘들거든 너를. 어 아니 사실 그렇거든. 왜냐면 왜 사실 아니 근데 그, 너무 티 나잖아. 어 날아가고 나는데 어 야 세야 나 좀 저기 뭐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좀 그런데 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우리 입장에서 사실 불편해. 나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했는데 그냥. 그래. 아, 그러니까 이 형은 평소 하는데 그냥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똑같은 거야 그냥. 근데 형이 이 말 했었어. 내가 막 약간 형 죄송합니다. 근데 나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뭐가 죄송해? 이랬어. 아, 그냥 대인배 마인드야. 그냥 똑같은 거니까 BJ는. 형은 그랬어. 난 전화를 걸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더라. 아, 그래 카톡을 그냥 시간이 없어. 카톡을 그냥 바로 일시하셨더라고. 어. 냉정해. 유일하게 BJ 카톡 중에 일이 안 없어진 어 그 유일한 카톡이 세아의 카톡이야. 그래서 좀 내려야 스크롤 좀 내려야 나와. 어. 아 근데 그랬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도 너무 고마운 게 시기가 코트 형이나 만만이 형이나 인호나 뭐 학수. 왜 편하게 해라 이 새끼야. 너 빼고. 어. 해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고맙지. 아직은 내가 좀 더 혼자 폼을 좀 더 올려서 부탁을 해야 할 때 시기는 확실히 맞는데. 근데 나도 이거는 하나의 내 욕심인 거지. 근데 그 욕심을 알면서도 와준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죠. 근데 이게 나도 이제 세아한테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한 게 뭐냐면은 세아가 나 그 밑에 있을 때도 이렇게 똑같이 대했거든. 근데 내가 바닥에 있을 때나 중간에 있을 때나 되게 잘 나갔을 때도 똑같이 날 대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얘는 찐이구나 느낀 거야. 확실히 만만이 형은 진짜 일관적이네. 아, 어 진짜. 어. 안 바뀌어. 아, 인호도 일관적이야? 네, 저도. 안 그러던데 소문으로는? 소문 아까 들은 거는 저 일관적이. 너 잘 되면 난 무서워. 아 무슨 소리지? 누구야? 나도 형 나도. 나 이 새끼 잘 안 됐으면 좋겠어 인정? 저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이거. 나 딱 말할게 한 잔 먹으면서. 와 처음 말해. 말할게. 아 후기 얘기해 봐. 진짜 너무하네 진짜. 영진아. 발작하는 거 봐 이 새끼. 미꾸라지 소금 뿌린 거 아니야. 잠깐만 일단 영진아 나왔거든요. 난 진짜 나만큼 일관적인 사람 없어. 내가 영진아 나왔는데 저 정말 힘들 때 다들 형 저 힘들 때 진짜 형 저 세아 뭐 세업 세업 할 때 형 말했잖아요. 세업이라 하지 마세요. 뭐 하고 다 하고 형도 그러고 철구도 그러고 다 했는데 영진이 뭐 부담이에요. 야 무슨 소리 이게 진짜. 야 나처럼 채팅 걸린 나는 한 딱 했을 때 내 채팅장 그 도배됐어요. 아 나 막 갑자기 막 만 명이 막 들어와요. 오케이 세야 친구 인호다. 나 항상 말해서 아 세야 읍하지 마세요. K 읍하지 마세요. 항상 이래. 이거 목격자 빨리 증언해주세요. 시청자가 볼 때 봐야지 반응을. 무슨 소리야 나 항상 했어. 야 근데 그 새 읍이라고 한 건 좀 그렇다. 아 친구인데 새 읍이라고는 안 했어. 그러면 근데 이제 카톡에 이게 이제 채팅이 올라오면은 언급하지 마세요. 약간 확실히 빡 잡아줘야 되는데 언급하지 마세요. 이거는 했어. 근데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도 도배 한번 딱 말하고 야 지인이면 그래. 야 하지 말 새끼하고 몇 명 쳐냈어야지. 그게 진정한 친구잖아 프렌드. 저 근데 항상 했는데 전 항상 시청자 없을 때도 막 새 읍 막 이렇게 하길래 어 하지마 세아랑 케이는 하지마 항상 나 이랬어. 그래도 진짜? 진짜야 이건 진짜야. 왜 내 방에는 근데 하지 말라고 안 했어. 나 이거 진짜 억울해. 아이 장난치는데 왜 발표해. 왜 깨. 알고 있어. 불에 불고 있어. 알고 있어. 야 이씨 드림을 못 치겠다 야. 드림을 장난 못 치겠다. 아니 진짜 약간 몰라. 이런 거 아니지. 인호야. 인호야 알지. 네가 그렇게 하겠냐. 난 마음이 약해요. 나 솔직히 매체에다 난 적어. 여러분 잠깐만요. 매체에다 이렇게 뭐 음악 찾는 것처럼 적어. 새야 언급하는 새끼를 싹 다 쳐내. 나 이거 좋아. 그건 맞지. 아싸리 그게 나. 아싸리. 맞아. 뭐냐면 내가 여기서 뭐 얘기했는데 갑자기 물음표 존나 치면서 애들이 막 그래. 뭐 또 옹호하냐 뭐 이래버려. 실드 친 것보다 그래 낫지. 싹 쳐내버려야지. 왜냐면 걔네들이 이제 인방길러들이야. 그치. 오히려 붙이려고. 무슨 일 있을 때 와가지고 친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막 그러질 않아. 떡 붙이려고. 그게 나. 고맙지 진짜로.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딱 이 생각이에요. 좀 약간 뭐 남자 BJ 있는 뭐든 간에 좀 약간 이게 딱 힘들 때 보이잖아요 눈에. 칼 갈지. 이래 가라 그랬지. 좀 더. 이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딱 생각이 더 들지. 세아는 그런 스타일이야. 맞아 맞아. 진짜 자기한테 위기 오고 자기 발등에 딱 불 떨어지잖아? 그러면 아 씨발 두고 봐 이거 하는 스타일이야. 본인이 그냥 뒤에서 그래서 앞. 맞아 맞아. 이럴 때 뭔가 세아를 약간 손질한 느낌으로 가버리잖아? 이 새끼 잘 되면 내가 줬대. 그거 아 지금 나온 거야. 그거 때문에 나온 거야. 형보다 잘 되는 게 없어요. 나도 그래요. 세아는 그러니까 안 무서워. 안 보이는 데서 숫돌로 이게 칼을 갈고 있어. 맞아 이 새끼 약간 조용히 가라. 이 새끼 약간 무속인 같은 새끼야. 어. 살 날릴 거야. 어차피 이 새끼처럼 올라올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그것까지 계산한 거지. 왜냐면 자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올라가거든. 올라오니까 그걸 올라오니까 그게 무서운 거거든. 난 이번에 느꼈어. 세아는 절대 안 망하겠다. 아 맞아 맞아. 안 망해. 아 왜 이렇게 기살려 주십니까? 너한테 살 맞기 싫어서 그런 거야. 아 진짜로? 그렇지. 세아가 지금 다 망하거든. 날아가거나. 약간 나 가성은 된 기분이. 자, 걔 30일 정지당했 때문에. 성은이 진짜 강화가고 진짜. 어, 아 진짜 정지했어요? 정지당해서 고추 고추 까가지고. 깠어? 아, 그러니까 자기가 깐 게 아니라 바지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대요. 아 성은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바지를 왜 내렸어? 바지 내린 게 아니라 바지가 터졌는데 걔가 노 팬티로 항상 다녀요. 근데 이제 그 바지 사이로 나왔어? 그 표조박이 나왔어. 아. 그니까 의도치 않게 나온 거야. 아 주름이 나온 거야. 쭉 찾아가지고. 예전에 족구도 그런 적 있잖아. 쭉 찾아가지고. 근데 사실 팬티 안 입는 게 안 입는 사람들이 좀 있어. 나는 이 무조건 입어요. 난 노팬티 안 입어. 절대 안 입어. 형 설마 지금 안 입었어? 어 지금도 안 입었고 난 족구도 안 입고 나도 안 입고. 어 진짜. 가성은 안 입고.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편해. 진짜 편해. 노팬티로 살아보면 그게 편해. 어 진짜 편해. 오줌 쌀 때도 편하고. 그런 게 또 왜? 반바지 집에 반바지 입고잖아. 반바지 때 팬티 안 입고잖아. 그냥 바로 걷으면서 싸면 바로 끝이야. 아 맞죠 형? 그지 그지. 그냥 내리면 되잖아. 달라 근데 그게. 편하니까. 인호 같은 진짜... 경우는 이제 좀 바지 낼 일이 많으니까. 그치 많지. 쓸 일이 쓸 일이 많잖아. 맞지. 왜냐 오줌만 사는 게 아니야. 아니 형보다 적어요. 형보다 적잖아 이거. 바로 데리고. 형보다 적죠. 바로 마무리하니까. 아니, 그런 의도야 있나. 아니야 나 진짜 편해. 이게 한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노반스를 되게 변태 취급하고 되게 더럽게 보는데 한번 해보잖아. 신세계야. 인정? 그런 것 때문 맞지. 아 진짜야 근데. 진짜 편해. 진짜야. 진짜 편해. 딱 한번 하면은. 진짜로 아우 그래 이거야 예. 물 한번 빼고 와야겠다. 어 다음에 그래. 어 상사나 그 술 한 병 주라해. 술 있어? 아 있죠. 또 한 박스 나 형이 제가 드릴까요? 아 있어. 아 저 씨발 새끼 나만 줬네. 그러니까 언제 너 실수했냐? 아 없어. 상사나 어른도 줘 어른. 사이 원래 안 좋아? 아니야 난 진짜 친해 오늘 친해? 예? 친한 거 맞아? 안 친해 저 새끼랑. 아 진짜? 네. 안 친한데 저 지랄이야? 네. 난 진짜 만만히 형이 사랑받다가 되게 진짜 아니 난 재밌으라고 한 거고 맞아 준 거야 코트 얘기하니까. 근데 형님도 오해할 뻔 하긴 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러니까, 어 뭔지 알죠 형님. 코트가 하니까 나 맞춰준 거지 양념을 신 거지. 근데 인호가 진짜 찐이니까 나 좀 미안하긴 하네. 근데 존나 역겹긴 해. 뭔지 알아요? 비그즈들 하면 칸초 새끼 똥바지 새끼야. 욕바지고. 아, 근데 이거 대장질하고 있잖아. 좀 약간 난 아니야. 지가워가지고 다리 쫙 벌려가지고 이거 다리 존나 딸면서 늦게 처먹으면서 지가워 되는 거 아니야. 비그즈 아니었으면 그 새끼는 진짜 여러분들 앵리질 하면서 진짜 학고예요. 학고. 이게 뭔지 알아? 에? 철구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우리한테 푸는 거야. 그건 맞아. 진짜 내리가 난 드립이었어. 알지? 이누아 왜? 아 드립 어? 뒤에서 그냥 어느 대상 그냥 보고 있어. 눈도 살짝 열어두고 하는 거 봐 저 새끼. 어? 괜히 씨발 정비한 저격장에서 우리한테 개질을 한다 보니까. 김 PD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쪽 개그 훈련 요즘 억집에 여친 팔이 족 같은. 아 그것도 맞긴 해요. 그래 아까 딱 보니까 아르멘 삐졌어. 노골적이긴 했어. 아르멘 삐졌다니까 내가 봤을 때. 카톡 프사 바꿨잖아. 삐진 건 아니야. 프사를 바꾼 것도 왜 바꿨냐면은 원래 고양이한테 또 바꾼 거는 그 뭐야 재수 씨가 형수님이 자기 사진을 프사로 안 해놔서 삐져서 자기도 똑같이 안 한 거야. 자기도 맞긴 해. 그건 맞긴 해. 놀래라. 수사 때문에 또 뭔가 또 다치구나. 그건 또 맞긴 해. 아 아까 보니까 고양이 아까 하얘 해바라기더만. 누가 해바라기 했어? 아 니 그 거기가 딴 게 아니라 니 프사가 해바라기라고. 아 나? 나 프사 그걸로 해놨어. 해바라기 근데 요즘에 대세긴 해요. 뭐가? 웬만하면 다 프사. 프사야 프사가? 웬만하면 할 거 없으면 다 프사 해바라기로 하긴 하잖아. 아 맞아 강아지 사진 뭐 그니까 뭔가 그니까 특별한 의미 없으면 다 해바라기긴 해. 맞아 맞아. 뭐 진짜? 왜 너는 뭐 딴 거야? 난 내 사진. 이노는
솔직히 저 정도 생겼으면은 자기 부산 얼굴이 소친데 얼굴이 하지 얼굴이 긴데 어. 얼굴 하면 그냥 뭐 바로 집행가 아니야 맞아 맞잖아 최고의 장비야 어떻게 보면은 맞아 장비 좋은 거 안만 해봤자 잘생기게 최고야 그건 아무리 입 털고 어. 해봤자 네. 얼굴이면은 뭐 할 수 없고 아프리카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딱 한 명 내가 좋아하는 느낌으로 해야 되죠. 나 솔직히 이노. 에이. 아 진짜로. 에이. 나는 좀 나는 필메? 이노처럼 코토리상 좋아해요. 필메가 좀 약간 필메 형은 배우상. 좀 풀메이크업 하면은 약간 연예인 느낌 나. 그러니까 본인 어. 기준이 봤을 때 제일 멋있는 남자인 거 아니야. 아, 어. 남캠들 중에 아니, 다들 어떻게 보면 이제 얼굴은 다 풀메이크업. 뭐야? 오셨네. 또 닉네임 바꾸셨네. 남캠들이 가만 보면 이제 그게 있어. 얼굴은 잘생겼는데 항상 락 걸렸어. 어디서 락 걸렸냐? 피에서 락 걸렸어. 아, 그건 맞아. 어. 전체적인 매력을 볼 때 키도 중요하니까. 180 넘는 새끼들 한 명도 없어. 네. 맞아, 다 맞아, 맞아. 키들이 약간 173에서 175 커버야. 그런 느낌인데 필메는 그래도 거의 180 가까이 되니까. 나도 필메. 야, 오, 나는 그 173에서 락이라며. 몇인데? 170에 락이야? 아, 대신 치는 거지. 170. 이거 박았어? 아, 나는 2분 해도 되나? 나는 악은. 아, 왜냐면은 이제 내가 오프라인에서 이제 봤는데 비율이 아고스 와 그냥 뭐랄까 그냥 딱 봤을 때 약간 연예인 느낌 맞아 맞아 어, 뭔가 진짜 키도 크고 뭔가 어. 얼음 있나 어 나는 아고 맞아 맞아 얼음 저 없어 인호는 나 나 또 대가리 굴린다 아 그냥 너라고 해 진짜 솔직하게 너라고 해 아 새끼 진짜 와 저 존나 아니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 누군데 누구 광우형 아닐까 광우형이야? 어. 저요? 저 저는 뜨뜨 네 뜨뜨요 뜨뜨 뜨뜨 잘생겼어 네 뜨뜨 잘생겼어 진짜 어. 만화책 여자가 딱 보면은 어쨌든 잘생긴 애들이 약간 좀 다들 성장통이 다쳤어 어 다들 뭔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신은 공평한 거야 잘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지 유전자가 얼굴로 다가왔으니까 가장 밸런스가 좋은 게 난 필메라고 생각을 해. 아, 네 필메. 네 필메 형 더 존잘이긴 해. 필메. 인호 180에서 무조건 인호지. 아, 당연하지. 근데 이게 약간 좀 대세를 저평가받는 거 있어요, 인정? 아니야. 세야? 아니야, 역캠들한테 인기 진짜 실속 챙기는 건 얘야. 진짜로 이건 팩트야. 아~ 여자가 좋아하는 상이잖아. 귀엽다. 마스크도 달치고 아이돌 상. 귀엽고 잘생겼어 얘. 키를 좋고. 인호야, 응? 난 네가 더 제일 생겼어. 에이 무슨 소리야. 아, 근데 인호도 예전에 얼굴 잘생긴 걸로 사실 인기가 많다 보니까 뭐 할로윈이라든지 이럴 때 막 그 이태원 같은 데 나가도 항상 어깨 쫙 펴고 다닌단 말이야. 멋있어. 여자들이 소리 지르니까. 멋있는데 예전에 한번 그룹이 있었지. 뭐? 노잼봇 앞에서 그 저기 얼굴 개발해가지고. 이거 뭐 다 알아. 뭐야 이거. 형 뭐예요? 노잼봇 앞에서? 그게 뭐야? 그 유튜브에서 노잼봇이라고 있어. 그 공시 공부하는데 경찰 그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모습만 존나 잘생겼는데. 아니 근데 형 그걸 안다고요? 알지. 난 다 존나 잘생겼어. 아 유튜브 공부하는? 어 그냥 공부만 하는데 존나 잘생겼어. 경찰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모습만 이렇게 해놓고. 아 약간 차원으로 다니는데 여자 노출 사이트에서 엄청나게 공부 오디오도 없어. 그냥 공부만 하고 있는 옆모습만 찍었는데 막 8,000명 해봐. 어, 그렇게 해서 엄청 잘 나갔었는데 인호랑 마주쳤잖아. 어. 그 어떻게 알아요, 형? 그래가지고 채팅창에서 인호 개발렸다고 하면서. 아, 달렸어? 아, 이게 뭐냐면은 노잼봇이랑 어. 그때 한창 엄청 유행했어요. 핫했어. 맞아. 언제 막 했어. 막 차은우 그룹 해가지고 완전. 사이트에서 본 거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가로수길을 그냥 혼자 우연찮게 야발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어떤 남자가 나를 보더니 막 아는 척을 하는 거야. 딱 봤어. 존나. 나 처음에 솔직히 차은우인 줄 알았어. 어, 아, 진짜 내가 인터뷰를 뽑으러 갔는데 노잼보님인 거야. 약간 허경환이랑 정우성 느낌이지. 아, 그래가지고 얘가 약간 그런 느낌이 돼버려가지고 노징어 노징어 이런 게 존나 올라간 거야. 아, 얘도 진짜. 굉장히 굴욕이었지. 인호가 웬만하면 얼굴로 안 떠나. 어, 그분은 내가 딱 투샷을 한번 찍었지. 찍고 내 눈으로 봐도 이건 아닌 거야. 근데 키도 엄청 크시지 않아? 키도 좀 크시긴 한데 아 근데 얼굴이 넘사더라. 약간 분위기가 있어 분위기가. 분위기가 해서 나 찍고 얼굴도 일어났고. 그거는 뭐뭐 뭐 얼굴이 어떻게 뭐 성형을 안 하신 거 네. 아, 원래 잘생겼다 아 원래 유전자가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아 네, 그래가지고 얘 다시 보기 바로 지워버렸잖아요 진짜? 네. 그것도 알아요 발렸어? 발렸어 얼굴 개발려가지고 진짜 아니, 형 진짜 무섭다 형은 뭐 거의 뭐 인방 백과사전이야 뭐야 나는 그냥 방송 안 할 때 그냥 방송 나만 봐 틀어놔 아, 진짜 어, 아니, 틀어놓고 그냥 썸네일만 봐도 그냥 느낌이 나오더라고 형 나 유튜브 나 혼자 산다 그거 못 봤어?
혼자 짜파게티 먹자. 아, 그 봤어. 망부놈이한테 짜파게티 한 입 하실래? 어, 이렇게 주고 그래. 같이, 같이 먹어. 어. 그거 한 2화까지밖에 못했지 않아? 아, 못했지. 맥힘이랑 코트 형이랑 맞지? 어, 그것도 그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 얘도 유튜브 살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했었어. 어, 진짜 재밌게 봤었거든. 그것도 해줘. 그러지. 또 3화 해줘. 아니, 나 존망했어. 아니,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 어, 왜 괜히, 재밌었어? 걔나 에너지 소모야. 왜냐면 같은 영상인데 나 내 거 올렸는데 내 게 조회수가 더 잘 나왔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이 새끼 건 망했다는 얘기야. 아, 형이 올렸는데. 어, 그냥 방송만 해, 방송만. 근데 사실상 정지 안 먹었으면은 그래, 100만 클럽 이미 들어갔을 텐데. 영상 찍어 주접거리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보면 희생양이야. 아, 형이 더 나아. 방송도 안 키워가지고 우리 집 와가지고 무슨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걸 하는 거야. BJ가 혼자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만약에 다 찍고 했는데. 아, 왜 형이 더 재미도 나왔지? 더럽게 없었고 내가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옛날에 강호 형이 하던 거니까. 어, 라면 먹고 있다 그냥 괜히 역캠한테 한 젓가락 주는 약간 그런 것도 했었단 말이야. 망부님한테 한 젓가락 드리더라고. 어, 재미는 내가 다 줬어. 그러고 하고 나서 이제 올렸는데 얘 거보다 내 거에서 조회수 잘 나오는 거야. 얘, 얘로서 얼마 짜증나겠어. 강남에서 와가지고 가지고 카메라랑 다 대여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거 야심찬 대세 프로젝트였거든요. 왜냐면 그 전부터 이제 자랑 엄청 했거든. 형한테 날 때도 자랑 엄청 했거든. 내가 존망해버렸잖아. 이제 그런 이상 주접 떨지 마. 대세가 이거 엄청 그런 거 이제 철고급이나 그런 애들이 하는 거야. 아, 인정, 인정. 방송으로 해, 방송으로. 코트가 진짜 나쁜 새끼긴 하네 그러면. 그거를 남의 코트가 진짜 와. 근데 맞는 말만 했어. 맞지, 맞지. 얘가 원래 그래. 어차 근데 맞는 말만 해서 반박을 못해. 내가 보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니까. 한잔 하시죠. 그러니까 세아는 뭐 술 달게 달겠다. 단해요. 달달하겠네. 야, 술 좀 따라주고 해라. 그래, 친구끼리. 그래. 이게 왜 그런지 노도가 저기 안 하는 거야. 학술 안 챙기는 거야. 아, 그게 그래. 아니라 이제. 야, 너 사람 위치 보고 좀 그렇지 좀 마. 아이고 왜? 되게 존나 너무하게. 아, 왜 이렇게 이간질을 해 진짜 아까부터. 아니 둘이 가까이 앉았으면 한 개월. 아니야 지금 해야지. 지금 언제까지 그래? 스카우트한 몇 시간 했는데 계속 지금 따라줬어. 스카우트 3 시간을 살 거야. 아무리 학교가 고정이 500달러라고 할 때 지금 안 된다. 말이 심하네 이 형님. 3시간째 따라줬는데. 안전해요. 영진이처럼 일어났어 아까 처음. 그냥 10번 중에 9번 제가 계속 따랐어. 그걸 또 세고 자빠졌었어? 이 새끼네 이거. 계속 따라줘야지. 그러네. 쟤 왜 그래 진짜. 누가 따라보면 어때? 어? 야, 늘상 하던 거 임마. 아, 진짜 이놈 좋아서 그런 거야. 저렇게 조질 때. 아, 오케이. 전장을 좀 크게 틀어야겠다. 근데 이놈 발자국 귀엽지 않아? 아, 솔직히 말하면 이놈가 아닌 것 같은데 타격감이 좋네. 아,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타격감이 좋네. 그게 아니라 재밌어. 심심미하게 힘드니까. 요즘이 진짜 아픈데만 솔직히 파고 딱 하네. 요즘에 근데 인호가 좀 약간 그 뭐라고 해 좀 약간 멘탈 흔들리긴 해. 아, 맞아요. 힘들어요. 시청자 맨날 싸우고 하니까 네, 힘들고 시청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시청자 싸워? 싸워. 싸워. 맨날 싸워. 시청자. 형, 형이 멘트 치고 애 웃잖아요. 얘, 얘 방송 어떤지 알아요? 웃으면은 비웃지 마라 그래. 아, 진짜?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지금. 웃겨서 웃는 건데 비웃지 마라 그래. 힘들어해 지금. 왜 어쩌다 그래 된 거야? 그 잘생긴 외모로 왜 이렇게 비호감이 된 거야? 에? 아 모르겠.. 아, 그게 그렇게 되던데요? 왜 이렇게 된 거야? 얘 무슨 뭐 사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존나 억울하겠다. 에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도 좀 유쾌하고 싶은데 좀. 아 그러다가 좀 너무 시청자들한테 막 싸우고 그러면 안 좋아. 나도 싸워보니까 안 좋더라고. 더 안 좋아지지. 어. 왜냐면 그래도 꿋꿋이 네 방송 계속 봐주잖아. 그게 너무 고마운 거지. 네 맞아요. 이제 그 소중함을 좀 그게 되죠. 근데 내일 딱 방송에 바로 싸우고 있어. 아, 무조건 싸우지. 아, 제가 뭘 잘못했어요. 어제 방송에서 왜 그랬냐. 근데 어느 순간 코트도 보면 시청자랑 싸우고 옛날에 많이 싸웠거든. 저는 지금 유해져서 엄청 유해졌어. 지금 난 지금도 코트 형 옛날에 방금 진짜 방금 많이 싸웠어. 이 형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근데 애들이 욕해달라 그래. 일부러. 아 그것도 있어. 왜냐면 너무 많이 바뀌었어. 가성비가 좋잖아. 급변했어 형. 나 옛날처럼 진짜 10원짜리 감성으로 형 약발만 한 번만 해주면 안 돼? 닥쳐. 아, 요즘 맨날 해? 아 근데 그 정도로 진짜 많이 변했어. 요즘 맨날 하는 약발만. 야 이날 그래도 뭔가 우리한테 한마디씩 해줘. 이거 같다 이거 같다 이거 같다 이거 같다 이거 같다. 왔네. 야 아주 다 참이야. 요거 요거만 치울게. 한 다음에 위로 올리자 어때? 아 여기 올린 거야? 아 야 나 저 어차피 오뎅탕이 오니까 그러면 이거를 빼자. 그러죠. 퍼게 빼자. 어차피 식어. 근데 이거 음식 아깝지만 여러분들 이건 하나의 방송이고 소품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건 제가 챙겨갈게요. 네. 조금만 좋게 생각해주세요. 온다비 오뎅탕 오면 이거 다 뺄게. 오케이. 와 제가 챙겨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아무지네. 맛있긴 하겠다 야. 맛있긴 하겠네. 다 시켰다 야. 아, 술 먹을 느낌은 괜찮아 이거 진짜. 아 진짜 나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드셨어요. 봐봐 코트도 뭐라 그랬다 먹으면 김희호 황정희님 별풍선 대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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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래도 먹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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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 안 먹어 화상 앞에 있으니까 맛있겠네 맞아 가릴 게 뭐야 여기 넣어 줘 코트는 아 형님 형님부터 아니 먹어 나 있으니까 먹어 건담 큐베님 별풍선 아 큐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온준이 너무 잘생겨서 놀람 아 오늘 잘생겼던 말 많이 나오네 조명이 괜찮네 아니 이게 너 카메라 캐논 그 대포 카메라 쓰잖아 이노 진짜 잘 나오더라 진짜요? 아, 근데 좀 여기 조명 한... 있어가지고 약간 차원을 진짜 느낀다 어 이노 진짜 이거 뒤쪽 자리가 좀 약간 뒤에 조명이 있어서 빛나와 이게 너... 내가 앉아도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앉아 아무래도 상대성이 있으니까 학수야 자기 빛이 올라오긴 해 신정환 같은데? 어. 아 이게 조명빨이 100%는 아니네요 예. 아 이게 본판 봐봐 이노가 성형을 안 했잖아. 잘생기긴 했어 근데. 저 시술 어, 예. 많이 했네. 아 시술. 아 시술. 빵빵이 같은 거 맞는 건 나쁜 게 아니지. 와, 시술은 많이 했는데. 뭐 갈아놓은 건 없나 보네. 진짜 네. 얼굴에다 현질 뭐, 존나 뭐 어디 어디 된 거야? 얼굴 진짜 뒤지 갈아붙여. 얘는 죽으면 나중에 분리수거 해야 돼. 어, 화장이 안 돼 화장이. 화장이 안 돼 안 타. 보형물 존나 나. 분리수거 해야 돼. 다 맞는 거야 이거. 잘하고 있어 이거. 와 이놈들 순성이구나. 아 그러면 아 이게 이거 나 4시 되면 쓰레기창 한번 들어가. 알아서 해주겠네. 한선아 재랑 불이 안 나니까 재랑 보도. 아 이놈 어디 한 거야? 시술은 다 했지. 얘 수술 안 했어. 와 이놈 본파 좋아. 아 근데 뭔가 시술은 나는 해도 된단 말이야 여자친구도. 근데 잘 되면 상관없어. 근데 진짜 너무 뭔가 자연스럽게 잘 됐어 나. 시술이니까 뭐 근데. 그럼 되게 잘 생겼겠다. 그럼 시술을 안 해서도. 그건 또 모르지. 원래 저기 했었지. 너 안 했을 땐 어땠어? 술 좀 팔았어? 아, 나쁘지 않았어 근데 진짜. 아 진짜? 활용의 쪽에 종사한 거 아니잖아. 아 했잖아. 했잖아. 아 진짜로? 아, 그래서 아, 했어요. 아, 다 했다는데? 아, 했으니까 누구지? 진짜 노도는 아니고. 그 지코 형이 그냥 그 지어준 별명이잖아. 그럼 뭐야? 뭐지 나 노래방 고음이라 알아? 아 아니야? 넌 진짜인 줄 알았지 아까 이거. 아 진짜 오빠 그런 걸로 알고 있었구나 난 진짜인 줄 알았어 아 그래도 얘가 노래방 고음이 아니지 그래도 정빠 출신인데 그치 에이스지 이 정도 에이스지. 얼굴이면 정빠는 뭐야 그러니까. 진짜 에이스들 정빠를 몰라? 맨 위에 있는 거지 거의 대한민국 와꾸로는 아 그랬구나 아니 나는 근데 얘 저기 한 줄 몰라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지 배우 준비하고 그러지 않았었나? 아니 전 전혀요 배우를 아니야? 어 얘는 뭐 했는데 그러면 저 다단계요 다단계? 그럼 노래방 아. 이거는 그러면 뭐 아 컨셉이야 그러면? 아 진짜? 아 나도 웨이터 했었어 아 세상 똑같네 학수는 뭐 했는데? 난 게이머 했었지 사사 젓가락 사줬죠 아, 봉준이랑 같은 팀에서 아 다단계 아, 했었어 스타크래프트? 어 아 다단계 했었어 아 너 왜 아까 그 뭐 노래방 그 뭐 직권 형이 지어준 별명 아 지어준 거지 아 진짜? 왜 이렇게 취했냐? 이렇게 맑게 못 하더냐? 아니 그냥 아. 같은 얘기 몇 번 해줘야 돼? 아우 루바 퍼 학수 그냥 술을 길어 먹었네 이노형 정빠는 키 때문에 안 되지 퍼블릭은 씹어먹겠다 그지 퍼블릭 씹어먹지 맞지 맞지 씹어먹지 이런 거 없으면 아유 나도 안 치지 아, 팩트를 말하면 전 정빠를 못해요 너 연예인이랑 만나본 적 없어? 티가 안 돼요 예 없어요 와 연예인이요? 이 정도면 스폰서 안 들어오냐? 에이 아 스폰은 많이 들어왔죠 그치 아 진짜? 스폰 들어오지 이 정도면은 근데 더러워요 더럽지. 약간 중견 여배우랑 좀 약간 놀고 그런 거겠네. 여배 말고 약간 좀 재벌 와이프분들이 그러니까 브로커들한테 연락 많이 와요. 와, 중간에 20-30% 떼고 노도한테 꽂아주는 거야. 맞아. 그런데 가지 얘가 또 한번 이제 어디 호텔 오라면 가서 그걸 꽂아주고 하는 거야. 어 맞아요. 와. 오. 아 그거 몰라요? 인스타에 아, 이거는 뭐 다 그런 게 아니라 뭐 팔로우 50만, 100만, 150만 있잖아요. 그 이제 브로커 연결해가지고 보면은 연결해줘요. 오, 와 많이 해줘요. 네. 그래 영혼은 안 팔았네 에노가. 아, 그럼요. 아, 팔았으면 아, 저 지금 건물 투자. 아니 형님 저 마이크 다 수용했으면 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아니. 뭐가 맞지? 건물 주 해가지고 건물 주 아니면 얘가 먼저 광고 찍고 있겠지. 잘 나갔으면은. 아 근데 피자. 나쁘지 않다. 맞아, 존나 맞아, 맛있는데. 야, 진짜 맛있어. 잘 시켰네. 아, 이노 안목이 좋다. 그래도 존나 맛있어. 괜찮다. 학수야. 턱봐. 새끼. 왜? 잠깐만. 뭐 여드름 터졌나? 아, 씨. 고름 나오고. 이 정도면 사실상 진짜 70대 노인네야.
야 맛있네 오늘. 아 너무 더럽게 처먹는다. 야, 미안한데 오랜만에 또 포식한다. 닦아주라 이거. 와. 밤에 밥맛 떨어지니까 좀 밥맛 떨어. 조용히 처먹어. 동생한테 밥맛 떨어진다. 아니 얼굴에 밥맛 떨어지잖아. 그냥 먹고 그냥 밥이 먹고. 너 흘러 여기 지금 학수야. 진짜 배고팠나 보다. 학수 원래 평소에 치즈 못 먹니? 아니 한 장은 안 해 치즈 먹으니까. 와 세상에. 아 농담. 농담도 학수야. 농담도 못하니 학수야. 나이로 치즈 다 먹었다니 말은 기만해요 진짜 사람 좋게 말해요 우리끼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았어 아, 손하라 확 손해버리네 알았어 아니 못 먹을 수도 있지 맛있다 맛있다 근데 아, 잘 시켰다 근데 피자 맛있는 드라이가 말이 좀 약간 줄긴 하네 왜냐면 좀 약간 안 들어갔나 봐 이게. 아니 근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또. 아니 우리야 우리 장점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 두 시간 동안 계속했어. 어차피 1부 끝나고 이제 2부 시작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인데. 아 2부 끝나고. 2부를 또 말해. 뭐를? 아 술 오면 또 시작하는 거야. 후반적. 후반적이네. 안 좋으니까. 내가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시간 반 잘 나오면은. 맞아. 아니면 1시간. 아니면 30분에서 1시간. 근데 그래도 시청자 안 빠진 것 같아. 맞아, 근데. 아유, 그런다. 코트 하고 딱 9,000까지 올랐다가, 지금 7,000이면은, 7,200? 3시까지? 19세라. 맞지? 요새는 근데 19세는 좋더라고요. 맞죠? 왜냐면, 노출돼서. 뜨니까. 난 형이랑 저번에 처음으로 방송했었는데 난 그때 너무 좋았어요. 나 재밌더라. 방송 시간도 존나 타이트하고 딱딱딱 맞는 시간 맞는 거. 한 시간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맞는 거 없었죠? 태양님 재밌게 보고 갑니다. 또 봬요. 했거든, 내가. 무슨 방송했어요, 형님? 그냥 무엇이든 물어보살 느낌으로 역캠들 소개 저 섭외해가지고 역캠들 딱 나오면 고민 들어주고 아~ 그냥 그런 거였는데 너무 깔끔하니 괜찮더라고. 코트 처음 했는데 뭔가 잘 맞을 것 같더라고. 근데 코트도 내가 준비했는데 딱 말하니까 딱 나와주더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코트 형이나 방송 잘하는 사람은 누구랑 해도 잘 맞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내가 가장 안 맞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 한 번씩 말해보자. 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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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안 맞았던 사람은 솔직히 아니야 깨박이는 깨박이 까는 재미가 있었어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말할게 거루. 아 거루요. 그쪽은 다 안 맞아. 나는 형 방송하다가 빵이 있었거든요. 오디오 채널에 방송이 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빵이 그때 바리바게트 빵 있잖아요. 2개가 있었는데 그거를 2시간 동안 물려놨어요. 말하지 말라고. 아 개맞아. 차 방송에서 하는데 배풍 터지면은 백미로 뱃눈으로 존나 쳐다봐. 아 그게 존나 부담돼. 내 아이디인데? 내 아이디 말고 아, 거루형 아이디. 거루형 아이디. 하루 종일 거루형 아이디죠. 개껌을 물려놨다. 거루형. 거루형 말고 좀 약간 그래도 아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솔직히 시조세지. 아마 안 맞구나. 솔직히 말하면은 시조세 방송 나가면 거의 원맨쇼 하고 가. 아 녹고쇼 하다가 원맨쇼 하고 가. 아유 진짜 애들이 막 뭔가 다들 기가죽고 있다 보니까 아 쉽지도 않대. 네 나와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래도 자연스럽게 토크가 안 되고 그냥 거의 뭐 일반인 느낌으로다가 질문도 내가 다 던져줘야 돼. 약간 그러니까 형이 방 그 조세랑 방송할 때 아무도 못 끼어들이지 뭔가.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야 재밌는데. 아까 많이 죽었으니까. 형도 고름 터졌다. 나? 학수는. 학수는. 아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같이 합방했던 사람들이랑 다 친하게 함부로 말하기 좀 그런데 나는 이게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은 철구. 최근에 뭐 주먹이 온다 할 때. 이게 솔직히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메이저랑 워낙 방송도 많이 해봤고 해서 부담 같은 게 전혀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근데 철구랑 방송하는데 부담감이 있더라. 안 맞는 사람 은근히 많아. 왜냐면 그 텐션 못 쫓아가. 그러니까 뭔가 진짜. 부담감이 있더라. 이게 뭔가 나는 어차피 여기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철구라는 약간 이름값 때문에 뭔가 부담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도 느꼈었어. 처음에 진짜로. 난 철구 잘 맞는 사람. 기가 빨린 느낌이 있어. 철구 형 잘 맞아. 근데 철구가 딱 약간 나도 비거즈 2, 3 했잖아. 근데 철구가 그게 있어. 아직도 나는 딱 보면은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시청자 좀 약간 떨어지거나 약간 뭔가 안 맞다 그러면 갑자기 막 이런 손가락으로 예 하면서 일어나 일어나서 바람 하면서 막 탁자 이렇게 올려
마 이거 딱 이때는 약간 어 약간 시청자 안 오르네. 어. 그럼 이러하면은 진짜 기신같이 한 맘만 이맘만 올라가. 맞아 맞아. 어 풀텐션이 있으니까 쫓아가지 못하지. 난 지금 근데 느꼈어. 근데 뭔가 확실히 근데 그 기운이 있더라. 아, 있지. 철구가 가지고 있는 기가 기운이 존나, 기가 존나 세. 기운이 있어 그냥. 방송적으로 기가 존나 세니까 적응하는데 제일 개 힘들었어. 아 존나 힘들어. 자 그러면은 인호는? 나 철구. 아 진짜로? 아 무섭더라 나 이거. 왜? 왜 무서워? 에? 왜 무서워? 제가 철구를 그 제대로 된 컨텐츠 한 게 그 염크루 오디션 때 봤어요. 고승현이 집에서 와 뭔가 막 그러니까 동갑인데도 말걸기도 무섭고 그냥 완전 방송에 혈연돼 있어. 아 방송 미친 놈. 어 뭔가 그러니까 막 말을 걸고 싶어도 그냥 완전 그 방송에 혈연돼 있고 그 약간 뭔가 빨간 색깔 막 이게 있어 겉에. 아우라가 흘러. 응 겉에 가면은 그냥 막 있어. 근데 했는데 있어. 또 방송 딱 그 딱 들어가니까 또 사람이 또 달라져. 아 맞아. 그게 나는 그러니까 무섭더라 그냥 한마디로 그냥 무서워 그냥 무서워 신들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막말로 하면 신들린 사람 같아. 잘 맞는 사람은. 예? 잘 맞는 사람. 남순이요. 남순이. 아 기다리고 있구나. 대세는 어때? 대세는 좋지. 대세는. 근데 대세는 약간 좀 이렇게. 아무. 됐어. 그러니까 딱 되는데 남순이는 내가 뭔가 욕해도 타격감을 받아줘. 야 남순이 병신아 그러면은 뭔가 약간 좀 이렇게 받아주는? 대세는 좀 덜 받아주는데 얘는 뭔가 받아치지. 어 그거 맞아요. 어, 그래서 약간 같이 이렇게 귀를 죽여. 어. 귀를 죽여. 같이 이렇게 되고. 왜냐면 은근히 그런 게 있거든. 그 좀 서열 정리, 그러니까 서열 관계 이런 걸 좀 은근히 봐. 그래가지고 너가 치면은 어 이 새끼 넌 날 칠 정도는 아니지. 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있지. 쉽게 말해 강량 약강. 어 맞아 맞아. 강량 약강이야. 강량의 주법 한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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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야. 형님은요? 어 형님은요? 나는 제일 역대급으로 안 맞았던 애가 예전에 그 이기광. 아 기광이랑 두 번 방송했는데 두 번 다 울었어. 에? 형님이 울었다고요? 레이지하면서 이렇게 막 학수나 인호처럼 이렇게 막 내가 던져 좀 갈구고 나면은 울어. 끝나고 아이가 타격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울다고 자기가 억울하거나 뭔가 좀 부당하면은 울어버려. 아 그걸 못 견디는구나. 욕 존나 처먹었어. 아 감성팔이가지고 형 욕 먹게 하는구나. 아 전화해서 야 미안하다 왜 그러는데 미안하다 그러면은 아 형 잠깐 이틀만 얼굴 끌게요 하면서 또 울고 그래 버리니까 뭐 지금은 사이는 좋아 기광이라고 사이는 좋은데 울어버리니까 좀 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 얘하고는 진짜 합방하면 안 되겠구나. 양아치 새끼네. 아. 양아치 같은 새끼. 그러면 욕 존나 처먹는 거야. 나이 처먹고 뭐하는 거야. 아. 나랑 동갑이야 심지어. 아 너랑 동갑이야. 나 동갑이야. 난 나보다 어린 줄 알았어. 아 그러니까 현모를 그러니까 모임 이제끼리 모임 있었어. 모임 있었는데 한정식 집이야. 한정식 집은 일단 에피타저 그때 호박죽이었어. 근데 형들 걔가 막내야. 형들도 다 안 왔는데 먼저 에피타저 먹고 있는 거야. 심지어 방송 키고 있고 그래서 내가 방송 드립으로 야 씹새끼야 형들도 안 하는데 왜 피해자들 왜 처먹어 그래 이랬거든. 근데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그날은 그냥 헤어졌어. 근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바로 그냥 울면서 만만히 제가 호박죽 먹었다고 욕한다고. 아 그건 좀 심했다. 어. 그러니까 방송... 내 방송 다 존나 하는 거야. 아 근데 그래도 방송 여포네. 그러니까 아싸리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면 그냥 방송을 자리 앞에서 아니 형 그건 아니잖아 씨 먹을 수 있지 뭐 방송에서 풀면 되는데 받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고 나 두 번째는 이제 철구랑 합방했는데 걔가 좀 니니지 안다고 철구한테 얘기했나 봐. 내가 좀 니니지 더 잘하니까 좀 내가 좀 기관에 갈구니까 또 그 자리에 울어버리더라고 화장실 가서. 방송하고 있는데 화장실 갔다 왔기도 화장실에서 울고 있더라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네. 어 그러니까 겁나 처우네. 나도 좀 미안하고. 와 리얼 번데기 앞에 주름 잡았네. 기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도 이제 낮방송에서 그냥 맞지? 어 나 진짜 그 새끼 또라이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낮방송을 하고 있었어. 근데 괜히 그냥 나랑 대립관계를 갖고 싶었나 봐. 그래가지고 낮방송에서 난 이제 좀 스팀게임 그런 거 있었거든. 오늘 또 우는 거 아니지? 500달이었어. 네. 500달인데 그거 가지고 자기 시청자 이긴다고 보라고 하면서 따놓고 막 코트 따위 뒤질하면서 지랄 발광을 하는 거야. 얼마 재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병신새끼로 이러고 있다가 벼르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만났어. 작년 대상총회 때. 네. 이기광이랑 뭐 짝꿍 하고 나왔지. 그래가지고 기광이 와갖고 어 코트야 하고 막 인사를 해. 네. 너 한 번만 더 그지랄 죽여버린다 그랬어. 진짜 찐으로. 나 찐으로 지랄했던 거 기광이 밖에 없어. 비자이끼리 그러면 안 되는데. 어 너 한 번만 더 그지랄 죽여버린다 그랬었어. 아... 기광아 뭐 이제는 안 울지? 그러니까 이제 안 울겠지. 아니 울더라 어제 방송 보니까. 또 울어? 만두 한 40개 깔아놓고 아니 씨발 못 먹고 있어요 이러면서 아~ 막 176개밖에 못 먹었어요 이러면서 어~ 울고 있어요. 사실상 기왕이 요즘 방송 없는 거의 사랑의 리퀘스트야. 어 자꾸 입고 해달라 그래.
입금해. 입금 안 하면 안 먹어. 사랑해. 입금해야 돼. 와, 걔는 진짜. 그 방송을 재밌지. 어떤 느낌일까 막상 해보면 이게 음식 존나 차려놓고 이러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잖아. 아. 못 먹어, 못 먹어. 아, 그러면 진짜 24시간이고 48시간이고 뭐 안 터지면 못 먹어? 그냥 BJ계, 그냥 BJ계 서울역 노숙자야. 아, 뭔 말인지 알지? 참. 바깥에 통 하나 만들어 놔둬놓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진짜 못 먹는 거야? 근데 존나 능력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나는 그건 진짜 솔직히 난 별로야. 나도 솔직히 그거는 진짜 이해야. 별로야. 아니, 그 시간에 그냥 컨텐츠 자서 방송에서 별풍선 좀 받아서 맛있는 밥 사 먹는 게 낫잖아. 그래. 뭐라도 해야지. 우리가 싫어하는 건 아니고 기관과 잘 되려고 하는 얘기야. 아, 그건 맞아. 아, 난 너가 싫어. 코트 찐이야. 난 너가 싫어. 코트는 뭐랄까 약간 찐따 아르렉이 있어. 맞잖아. 너무 그렇잖아. 이 새끼 그래.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새끼들 보면 싫어. 이 새끼가 형 기준에서 적합 BJ로서 적합하지 않은 애들 보면 약간 꼴사납지 약간. 뭔가 맞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 이걸로 하면 안 돼. 안 느끼는 거야. 근데 이 BJ들이 재미로라도 탐방을 한 번씩 돌아가잖아요. 겨울의 형님 별풍선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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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 만만 동생이 형이 매일 대상 찍고 있다.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대상 야외 토크는 김인호 그리고 이제 코트 형은 솔직히 포기했잖아요. 남순이 찍을 남순이 찍고 그리고 이제 만만이 형은 뭐 어차피 대상이니까. 감사합니다. 형 그러면 대상 처음이에요 이번에? 아이 이번 받으면 몇 세 번째? 3년. 와 3년 연속. 와 뭐 들어왔다. 오뎅탕 왔다. 이거를 이거 나 먹었는데 마지막 거 내가 먹을게. 나 먹어. 나 이걸 치우자. 어차피 치우면 되니까. 나이프야. 네? 이거 하나 먹어. 응, 다 빼빼죠. 어떤 건 다 빼빼라, 상선아. 어떡하, 너 매니저 챙기네. 이렇게 해도 다 빼빼. 아, 예, 빼죠. 랄프가. 아, 매니저 거는 또 따로 먹고 있어요. 시켜가지고. 저 랄프랑 밥 먹었습니다. 조금만 좀 치우세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치우고, 요것도 안 먹을 거면은 합쳐버리자. 그래, 이거 빼버려. 빼버리지. 합쳐도 되고. 안 먹어, 안 먹어. 오케이. 아, 너무 맛있네. 나는 이제 방송 안 하는 사람.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연보성. 왜? 안 맞구나 둘이. 목소리 존나 커서? 아니 그게 아니라 뭔가 보성이라 그러니까 기준은 어느 정도 스며들 수는 있거든요. 보성이나 방송했을 때 레전드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세아가 이번에 트라우마가 있었어. 이거요? 연보성이 이렇게 그 저 그거 아니야 개새끼야. 올라가지고 이렇게 날아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연보성이 그래도 불러서 세아를 영크로 이렇게 저기 할 때 봤었잖아. 못 봤어? 세아 잠깐 나왔잖아. 나왔어. 1분 50초. 물음박도도 해가지고 자기 기억에 세아도 53초. 그런 취급 받고 싶지 않아. 나도 솔직히 몰랐어. 나는 이 기분 들었어요. 야 아무리 학고도 1분 30초는 나가게 좀 그러고 세아도 그때 충격 먹었었을 거야. 진짜 아마. 아 왜냐면은 다장님 사무실에 한 시간이 한 시간 넘게 밖에 대기하고 있었어. 아 진짜? 그래서 나 이 생각했어. 아 이제 이런 원래도 그랬지만은 원래 여러분들 제가 역캠들 뭐 9명 10명 부르고 하잖아요. 18명 뭐 30명 올 때 저는 시간을 정해줘요. 너는 8시 10분, 너는 8시 20분, 너는 8시 30분 이렇게 정해줘요. 순서대로 10분은 끈다 이 생각으로. 그리고 약간 그 뭐야 무엇이든 물어보자. 아, 근데 만만 형 했던 날에 똑같이 했네. 보성이도 거의 같은 컨텐츠였어. BJ 고민 들어주는 컨텐츠를 했었어 보성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BJ들이 왔었는데 세아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도 세아가 얼마 분량 없이 그냥 그러고 간 거야. 그렇게 해갖고 그니까 얘 그게 있어. 민망할 때 한 저는 이러고 가나요? 하면서 약간 입실룩거리면서 아, 하는 거죠. 아, 끝났나요? 이런 나 그거 진짜로 형 비글즈 들어갔을 때 철구한테 3분 딱 나왔을 때 있거든요. 한 3년 만에 늦게 보는 기분이었어. 진짜.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보성이가 아 그래도 내가 이제 하니까 뭔가 시청자 찍으려고 억으로 끌려고 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1분 53초라고 생각 안 했지. 근데 이제 그게 미안했는지 제가 오늘 또 이제 밤에 그 보성이랑 컨텐츠 하거든요. 강포형이랑 거세 형사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지가 흔쾌히 고맙다고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성이가 세아를 무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아, 알지. 컨텐츠를 하는 와중에 채팅 민심이 너무 그거였어. 판단 안 맞아. 계속 나랑 보성이 그날 또 약간 멘탈 나갔었어. 잘 안 풀려가지고. 근데 전화 통화를 한 10분 넘게 했어요. 보성이 미안하다고. 근데 좀 약간 레전드가 없었었어. 보성이랑? 뭔가 레전드가 없었어. 잘 맞는 난 보성이 편하던데. 잘 맞는 사람을 편하죠. 뽑자면 잘 맞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메이저는 다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왜냐면 나는 잘하면 합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잘하는 메이저들이랑 학고랑 차이가 뭐냐면 가장 큰 게
눈치야. 맞아. 왜냐면 오디오를 하고든 그게 있어. 하고 무시는 맞아요. 맞는데 자기 분량 채우려고 오디오를 갑자기 끼어들어 계속. 그리고 자기를 좀 약간 맥을 끊어. 맥을 끊어버려. 막상 내뱉은 말도 병신 같은 말이야. 맞아. 존나 꼴뱅이죠. 존나 꼴뱅이 싫다냐 형님. 아 근데 아 솔직한 말이지. 맞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눈치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 저라고요? 아니 학수는 아예 학수는 아니야. 학수는 아니야. 학수는 그냥 좀 불쌍하지. 학수는 저기가 아니야. 그냥 아까 피자 먹는 모습을 존나 불쌍하더라고. 학수 미안하다. 피자 먹네. 존나 맛있긴 해. 학수 미안하다. 아 형 근데 존나 맛있긴 해. 맛있어 많이 먹어. 한잔 하시죠. 예. 야, 나 한잔 할 때는 아까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수야 너 질문이 좋아. 너 하나 짜봐. 먹어봐. 근데 진짜로 질문이 좋다고. 갑자기? 얘기했잖아 또. 아 저는 근데 뭐 상관없어. 왜냐면은 저는 또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전 저절로 쭉 가면 돼. 다 먹고 얘기해. 그래 알았지. 괜찮으니까. 뭘 이렇게 파편 튀냐. 항인 씨 고맙습니다. 그거야. 나도 비글즈 가면 약간 쭈구리 되듯이 학수도 시조세 쪽 가면 딱 기표 그런 거야. 2티어 한다는데? 2티어 하는데? 그럼. 2인자래요, 2인자. 근데 저 궁금한 거 하나, 제 방송이니까 그래도. 제가 방송 복귀했을 때 S차례님 별풍선 보내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세레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또 한 잔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복귀했을 때 처음에 주춤하다가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 마이너든 뭐든 간에. 그때 무슨 생각 들었어요, 다들? 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어. 난 솔직히 그 생각을 했지. 솔직히 메이저들한테 문명이 세아가 연락을 많이 돌렸을 거야. 돌리고 같이 하자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뭔가 거기서 거절도 하고 좀 약간 미적지근하게 약간 그런 식으로 했을 거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코트 벽가는 코트 얘기는. 내가 생각했을 땐 그랬었어. 연락 안 했어. 내 생각은 뭔가 그랬었던 것 같아. 아니면 네가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안 했거나. 내가 안 했어. 어.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여기저기 연락해보다가 뭔가 좀 안 되니까. 아예 아싸리 그냥. 맞살이 내가 다루기 쉽고 같이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해야겠다. 그런 쪽으로 이제 노선 변경을 한 것 같아가지고 난 오히려 잘한 것 같아. 그리고 엊그저께 한 8,000달이 찍고 그랬잖아. 어 맞아. 유아랑 해가지고 저기. 아 그냥 억울었어 이거. 억울하다 뭐 먹음. 시청자만 잘 나오면 그만이지. 거기 뭐 학수 이거 콘텐츠 공깃밥을 좀 줘야겠다. 공깃밥을. 아니 다 먹었어. 쉽게니까 배고픈 거야. 아 피자가 이게 진짜 맛있네. 그래. 이런 거 잘 시켰네. 맞지. 나 만만이 형님 보였을 때는요. 보라도 요새 잘. 나는 이제 그. 물론 내가 좀 뭐 보라 뭐 병아리로서 누구 평가할 건 아니지만 세아 이제 친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면은 그 마이너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 보니까 아 애가 많이 내려놓고 진짜 바닥부터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구나. 맞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이제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보니까 나도 은근슬쩍 보긴 했거든. 보여지. 네. 어, 나 보게 됐는데 세아가 이제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고 원래 폼이 있는 애니까. 내려오는 게 크지. 어. 그리고 이제 어 주위에 있는 뭐 중규나 인호나 뭐 남순이나 뭐 다른 애들 보면은 이제 그 연락하기가 미안해하는구나. 네, 그런 걸 느꼈어.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또 그 밑에 있는 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마이너 분들을 뭔가 이제 위로 끌어올려오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 또. 맞죠. 왜냐면은 왜냐면 이 메이저 분들 뭐 철관봉 애들이 매 시조세나 세자네 안 불러주면 맨날 그 자리 에 머물 거 아니야. 맞죠. 그렇다고 뭐 누구랑 합방할 것도 아니고 세아가 그 중간다리 하는 것 같아서 뭔가 저 아프리카 뭔가 건강하게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었지 나는. 밑에 있는 애들 끌어올려주고 약간 좀 이렇게 그 생태 환경에 그렇지. 그 느낌이지. 그렇지. 중간다리 역할. 네, 난 깜짝 놀란 게 진짜 이제 나는 이제 시즈코로 있잖아 지금. 아 왜 이거를 여쭤보는 게 저의 방향성이나 앞으로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좀 더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네, 까놓고 얘기해도 돼? 그러면? 짝꾸랑 짝태우랑 진국인가? 진국인가? 걔네들이랑은 아닌 것 같아. 난 냉정하게 안 맞다? 아 네가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뭐 내 생각만 얘기할게. 난 아싸리 지금 뭔가 솔방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더 난 것 같아. 역캠들도 좀 부르고 자기 품은 있는데 자기가 너무 이렇게 믿긴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난 냉정하게 얘기한 거 나는 그냥 근데 이건 있어요. 이거 지적 진짜 잘한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어 세아 제가 메이저는 아니었지만은 그 중간은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 너 이렇게 노니까 너 마이너처럼 보인다 이런 것도 속상하긴 하지만은 방송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팬들한테. 방송 시간을 두 배로 늘리고
마이너 시간 때 내가 그냥 먹고 열심히 해서 메이저 시간 때는 메이저 시간 메이저 분들과 공부하면서 두 탕 세 탕을 뛰겠다. 네. 시간을 그래서 저 하루에 10시간을 12시간 해요. 그러니까 그 니즈를 밤새야가 그러니까 니즈를 충족을 다 시켜주겠다. 낮밤을 해요 요새. 어 낮새야 밤새야 네. 하겠다. 마이너 감 낮에는 나 마이너 감성이니까 마이너 감성대로 하고 밤에는 이렇게 하고 메이저 감성대로 하고. 내가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번아웃 때 열심히 근데 열심히 달리다가 봐. 열심히 달리다가 방전되고 너가 이제 걔네들 낮에 챙겨줘야 되니까 너가 피곤한 모습이 좀 방송에 보여. 어 피곤해하고 약간 걔네들이랑 할 때 그럼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가 욕을 처먹을 수가 있다는 이거지. 찍어놔.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일주일에 낮에 방송은 맨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서 세 번 사이 딱 그것만. 그러면 인호가 내가 봤을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나한테 어차피 조언 들을 생각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장난입니다. 아 왜냐면 난 근데 그래 그 정도면 우리 아버지 근데 인호는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한테도 관심이 없네. 그러니까 안 봐 이 새끼. 아니 나 아니 말은 그렇게 해요. 그래 근데 꽃말이 맞아. 왜 그렇게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면 좋으니까. 저는 왜 그랬냐면은 대세가 잘해요. 그런 약간 좀 그러니까 학구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거짓이 없다. 신입분들이나 학구들을 얘가 존나 잘 다뤄 진짜로. 진짜 거의 뭐 박진영이야. 능력을 이끌어낸다. 네 잘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 신입들을 잘 어우르고 해가지고 그걸 잘해. 어떻게 보면 진짜 잘해. 그러니까 현실에서 얘가 지금 메이저들한테 연락하기 되게 미연해하고 할 수 있는 게 그분들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해도 잘 됐잖아. 그럼 된 거. 나는 그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다시 크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지금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 마이너들이랑 하는 거는 이유는 딱 단 한 가지 이거예요. 진짜 까놓고 말할게요. 거짓 없이 척척 없이. 다시 메이저들과 합방하게 대한 나의 내가 하는 방송을 보여주기 위해. 맞아 맞아. 와 근데 이거 속 시원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스파링 상대. 그러니까 진짜 속 시원한 아니면 메이저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있다. 그리고 나 혼자 민심을 살려서 너네들 부를 때 되면 나를 불러달라. 이걸로 나는 DJ들은 시원하게 말하는 아프리카를 항상 보기 때문에 내가 몇 명을 찍고 그래.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 한 번쯤 불러도 될 것 같은데 쓸만한데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잘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마이너 지금 애들을 버리진 않을 거예요. 칼을 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비글즈가 보는 시선이 이거고 약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 나는 어떻게 보면 진짜 마이너잖아. 마이너 크루에 속해 있고 그런 입장에서 대세 보면서 솔직히 처음엔 약간 좀 그런 생각 했었죠. 얘가 이렇게까지 자존심 버려가면서 그래 다음에 얘기하자 그러면. 아니야 말해. 그래도 나도 감이 있는데 다음에 얘기하자 그럼. 아니야 학수 감이 맞지. 맞다. 일단 하자. 그 시조세 크루의 2인자에 한번. 시조세는 뭐. 우리 시각이 다를 거 아니야 시야가. 나머지 얘기는 카톡으로 하자 그러면은. 메시지 보내줘. 그게 진실되니까. 카톡으로 해. 나는 이제 그거지. 피곤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맞아. 아니 그거 퍼진다. 그지. 퍼진다 이거지. 컨디션이 존나 중요하잖아요. 맞지. 텐션이 완전 이거랑 달라. 컨디션이 존나 중요하거든. 잠을 푹 잤을 때랑 안 잤을 때랑 달라. 그치? 너무 달라. 근데 잠을 많이 못 자. 방송하고 나면은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고 뭐 계속 하고 봐요. 계속 봐요. 유튜브 하고 그냥 이거저거 막 하다가 그러고 잠드니까. 맞아. 얘 그치?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하는 얘기 안 하는. 근데 그거 있잖아. BJ는 쉬는 날 다 똑같아요. 쉬는 날 뭐해? 누워서 아프리카 봐. 컨텐츠 짜고. 아프리카 네가 짜? 아니 그니까 나 말고 이제 니네들 니네들? 니네들 형님들이랑 짜긴 짜지. 세아는 요즘에 보니까 대답은 거 보면은 보통 8시, 9시, 10시야 아침. 아침 그니까 얘가 그때 자기 전에 핸드폰 본다는 거거든. 근데 아이가 힘들어하는구나. 아 맞죠 그렇죠. 잠깐만 두세 시간 딱 자는 거 옛날에는 그래도 일찍 잤거든. 아침에 잤거든. 맞아 두세 시간 딱 너무 늦게 자더라고. 근데 이제 크루를 동아리식이라도 만들고 나니까 애들이 아침에 켜서 뭘 할까 궁금해요. 체감이 피드백 해주고. 야 진짜 박진영이다. 그 정도. 체감이 좀 생기는 거죠. 딱 이제 뭐 잘못된 점을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애들한테. 맞아 예전에 잠원동 클래스 때도 역캠들이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코들이랑 해가지고 뭐 되게 잘했었어. 손가락 하나만 줘. 맞아.
안 쓰는 거 없어? 그거 쓰는 거 안 쓰던 거잖아. 이거 먹어.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먹어 먹어. 이거 형 빨던 건데. 같이 빨어. 어때? 이거 새 거야. 다른 거. 네. 산을 빠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 거야. 1도 안 쓴 거야. 빠는 건데. 무지개 좀 빨어. 이거 거 그러니까. 안 쓴 거. 아, 음식이잖아. 안 쓴 거 새 거 새 거. 다 맛봐요. 안 죽어. 그래, 이 어묵이 참으로. 나무죠. 아, 아. 맛있네. 아. 아, 뭐야, 왜 이래? 왜? 아니, 아, 이러는데? 왜? 아, 그냥. 좀 아이가 지근데. 그래? 애장결핍이라서. 아. 그래? 다 있다, 다 있다. 지금 학수야 혼자 사니? 혼자 사니? 혼자 사니? 서울에서? 아, 진짜? 빨리 이거 하나 구해야겠다, 피양생. 그래, 학수야 먹어라. 와, 근데 처음 보는데 정 확 떨어지게 하는 스타일이네. 처음 봤는데 배꼽을 파버리네. 근데 아까 전에 애주도 뭔지 알아요? 오기 전부터 형 배 한번 만져보는 게 소원이 어때? 친해지면. 아, 저는 이제 가도 돼요. 예, 소원 다. 사실 남자들은 그거거든. 이제 살결만 스쳐도 남자들끼리는. 그래! 그러고라고 약간 그런데. 남자 배만, 야, 저기서 골뱅이 파네. 와, 세상. 계속 비벼버리네, 이게. 아, 나 소음 빌었어. 많이 외로운가 봐, 진짜. 진짜 외로워 보여. 와. 골뱅이 마냐. 아. 남자들이 날 좀 좋아하더라. 어, 아니네. 뭐, 동생들. 나 말했잖아. 아, 근데 동생들이 형을 좀 잘 따는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코트 형을 좀 약간 좋아해. 그래,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진짜로. 남자들이 좋아하고 좀 따르는 스타일이야. 성격도 시원시원하잖아. 네, 맞아. 팩트 받고 이러니까. 난 처음에 코트 형 존나 무서워했었어. 와. 그래, 좀 진짜 악랄할 것 같아. 맨날 악마였어. 진짜 악마 같아, 그냥. 말도 못 걸 것 같아, 뭔가. 그때는 진짜 나 이제 방송 처음에 했을 때 8년 전이면, 7, 8년 전이면은 녹방에 이제 만 명 넘게 볼 때라, 아우, 말도 못 걸지. 녹방 들어놓고 어디 여행 갔다 오고. 인정. 그때 나 외에 다른 BJ 약간 근본 없는 새끼라고 생각했었어.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안 좋은 생각을 막 가지고 있다 보니까. BJ들 인사해도 그래 왔냐? 이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존나 싸가지 없어 그래가지고 뒤에서 말이 많이 나왔지. 아, 근데 녹방을 만 명 보는 거면은 거의 그냥 독보적인 거 아니야? 옛날 얘기만 하네요. 옛날 얘기만 했긴 했네. 뭐 깨물리네. 학수야, 지금이 중요해. 응? 지금이 중요해. 그래, 맞아. 중요해. 뭐든 현재야. 미래도 필요 없어. 현재가 중요해. 그래도 과거에 부럽다니 부럽다. 왜 채팅창에 뭐 인호한테 자격자가 심하다니 뭔 말이야 그래. 인호 왜? 다이피니가 멋있다고? 그거 인정. 맞아. 담배 맛있게 피우는 사람 중에 그냥 인호는 가만히 담배 피우는 건데 뭔가 딱 보면은 고독해 보이고 뭔가 생각하면서 생각하면서 피는 것 같은 그런 맞아, 느낌. 맞아. 자, 솔직히 말해도 됩니까? 뭐요? 그 채팅 봤어요. 뭐요? 인호 담배 피우는 거 맛있다고. 나도 씨발 괜히 존나 열심히 팔고 팔고서 코로도 뱉고. 근데 약간 양아 느낌 나. 나 뭐 뭐라 하잖아? 뭐? 새야 왜 이렇게 더럽게 피우는 담배? 연기 구멍에서 다 나오니까. 아휴. 이노가 집도 깔끔하게 해놓고 성격이 좋더라 보니까 그런 게 그런데 성격이 나오는 거거든. 아 보셨네요. 그지 나 너 섬세하다. 나 이런 나 이렇게 인정받을 때 좋아. 근데 그거 하나 관찰력이 좋아 나 관찰력. 이런 이렇게 인정받을 때 좋아. 단단한 살살 굴어서 먹어치몬도 맞추자. 그러니까. 근데 좀 약간 역겹던 단단하나 게스트 방송 좀 하잖아요. 거실에 TV 옆에 시계 그 넣는 거 그 통 알지? 그 시계 두 개 넣어놨더라. 아 진짜로? 아 그랬어. 시계 뭐야? 엄청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아니 시계 나는 금고에 넣어놔 무조건. 아 진짜? 그런 것도 있잖아. 약간 뭔가 합방하고 나면은 뭔가 기가 확 들어와. 기를 확 느껴가지고 나 뭐 좀나 열심히 하겠다. 뭔가 이런 생각 드는 날 있잖아. 맞아. 개같이 해야 되겠다. 남들보다 욕 존나 먹을 때. 아 진짜? 열심히 하. 나는 합방 딱 해가지고 되게 방송 잘 된 것 같아. 딱 그날.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럼 나는 집에 가서 딱 되게 기가 좋던데. 하고 싶지. 방송 키고 잘 되면 더 하고 싶어. 안 될 때. 맞아. 안 될 땐 존나 하기 싫어. 방송 잘 될 때. 공감한다 이거는. 나 그랬어요. 형이랑 같이 방송하고 나니까 뭔가 그때 난 솔직히 대해서 난 솔직히 구천다리도 못 넘을 줄 알았어. 내 예상에는. 왜냐면은 게스트들도 그렇고 형이랑 나랑 처음 케미 맞추고 그치, 하다 보니까. 맞아. 근데 딱 그때 15,000달이 딱 넘게 찍고 막 이런 거 보니까 뭔가 그날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남순 집에 가서 생일 파티 했잖아. BJ는 좀 약간 방송 잘 된 날 솔직히 다시 보기 보면서 리달 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는 리달 하지. 리달해. 자기 방송 모니터링 해야 돼. 그래야 자존감이 좀 올라가. 또 피드백도 있고. 어떤 채팅이 올라갔는지도 쓱 보고. 맞지. 그런 만족감에 다들 보라를 하는 건데. 맞아. 근데 너무 보라는 고난의 길 같아. 진짜로. 힘들긴 해. 한마디로 보라. 얘기하자면 좀 족같아. 보라는 족같은 길 같아. 좀 약간 진짜 힘든 길 같아. 학수
그냥 풍선도 많이 안 터지고 학생. 맞아요. 방송 잘 못하면 욕 뒤지게 먹어야 되고 뭔가 진짜 무서운 직장 상사한테 내가 짠 프로젝트 계속 내야 돼. 아 맞아. 인정. 이번에 이런 걸 썼으니까 한번 봐달라고. 보조가 안 왔어. 근데 아주 딱 잘 시켰네. 그러니까 진짜 아니 아무리 먹고 있어. 다 맛있는 걸로 다 잘 시켰어. 심지어 학수는 마른 안주 시켰는데 피자나 오뎅탕 진짜 잘 먹고 있다. 다른 거 안 먹고 가만히 있어. 지가 다 비워. 학수 어디 사는데? S주님 별풍선 대기계 감사합니다. 강남 사는구나. 바로 앞에. 강남 사는구만. 집은 지하 1층이다. 아, 지하 1층. 올라오면 되지 천천히. 그리고 강남이잖아. 형님. 아, 강남 좀 형님. 나 형님 지하 고생 많이 하셨다며. 형도 지하 살았어. 야, 아, 진짜? 약간 나는 코트 형 약간 스타일 아니거든? 코트 형은 안 친한데 의연 중에 반말한 거 존나 싫어해. 나? 약간 짝꾸 옛날에 좀 약간 짝꾸는 너무 그 새끼는 근본이 없었어. 너무 근본 없이 반말했었는데 학수 같은 경우는 반말을 해도 괜찮아. 왜냐면 학수 30대잖아. 그지? 짝꾸는 26이니까 그치. 30대도 아닌 나이 뭐 10살 차이 막 이런 새끼는 막 형, 아 뭐해? 막 이러면서 방송도 오래 안 했고 하니까 근데 짝꾸 그거 다 고쳐준 거 알죠? 고쳐졌지. 고쳐졌어요. 아 고쳤어? 고쳐졌어요. 누구한테 맞았나? 어떻게 고쳤지? 고치기 쉽지 않은데 그거. 내가 패줬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그래, 아 짝꾸 그 새끼는 사사기 술 먹는데도 이질하더라. 꼰이 아니고 김유가 잘생겨서 내가 잘생겨서 이질을. 아 맞아.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사사기 술 먹고 이질. 이게 꼰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건 있어. 뭔가 진짜 우리 입장에서도 한 28, 29 정도가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딱 넘어갈 만해. 근데 어리잖아. 한 거의 막 10살 차이 나고 8살 차이 나고 이런데 막 그래 버리면 안 되지. 분위기가 있어.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드립이랑 진짜 약간 지 혼자만의 생각의 그런 드립이랑 그러니까 아무리 없다고 해도 거루 짓고 이렇게 안 하잖아. 맞아. 안 하잖아. 예를 들어 내가 대학생인데 중학생이 나한테 막 그런 식으로 친구처럼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불편하지. 그치 맞아. 막 팬이라고 야 태훈아 와 막 이러면은 형 열받지. 서다 넘으면 안 되지. 그런 거죠. 걔 입장에서는 뭔가 좀 연예인 같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왜냐 우리 연예인 볼 때 뭐뭐 씨 뭐뭐 형님 이렇게 안 하잖아. 막 이정재 봤어 오이정재다 그러지. 진짜 싸가지 없는 건 세아야. 그 인정. 싸가지가 그건 맞긴 없어. 해요. 광고 괜히 광고 등화가 아니야. 2시 반이잖아요. 8시 반에 불러가지고 지금 몇 시간이죠? 6시간 방송을 풀로 땡긴 새끼는 또 오랜만에 와요. 이 정도면 거의 영화 찍는 거야. 아 진짜로? 방송 시간 존나 길어. 눈치도 없어. 씨발놈이 아까 그냥 그 안주 시키라고 슬슬 이제 마무리 짓고 끝나야지. 아니 옛날에 그 어디까지 짜낼 거야. 그러니까 씨발. 맞죠. 강심장이야 강심장. 중심한 새끼야. SNS 그냥. 공식 프로그램 이렇게까지 안 해. 새끼 8만 개 받아가지고 빨리 꺼야지. 그러니까. 지워잘라라 그래. 형님 막말로 솔직히 8만 개 지금 대세 방송에서 8만 개지. 솔직히 우리 같은 사람은 8만 개 받으면 막 그냥 말이 안 돼요. 그치 그것도 그러고. 얘가 지금 보면 약간 좀 BJ계 바퀴벌레야. 진짜 생존력 좋대. 어떻게든지 그냥 쥐어 짜가지고 뭐라도 만들어보려고. 그래. 나 예전에 세아랑 같이 방송했을 때 진짜 웃음배를 하느라 나 입이 존나 아프더라니까. 그런 적이 처음 왔어. 왜냐면은 촛도 안 웃겨.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막 그니까 있잖아 얘 제스처. 하재 이렇게 웃어달라 이거야. 맞아. 이렇게 하는데 와 막 입이 아프다. 경련해가지고 웃음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 진짜 웃겨 나와야 되네. 형님은 그나마 늦게 왔잖아요. 저희는 9시부터 했어요. 9시부터 3시간 저희 6시간 반 동안 거의 아 형님 맞죠? 솔직히 오늘 컨텐츠 뭐 그냥 토크밖에 없어. 그냥 아가리만 존나 떨어. 근데 이 새끼 뭐 하고 있는지 알아? 계속 그냥 카메라 보면 눈빛 쏴. 이게 뭔지 알아요? 예비야 나 잘하고 있지? 풍선 짜죠. 나 10만 명 되면 끝갱. 역캠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대체 젊은 거루야. 진짜 젊은 거루. 진짜 힘든 거야 이게. 젊은 거루. 최악이네. 이게 시간이 더 될수록 눈치 보여 나는. 그래 뭐 PPT라도 뭐 좀 짜고 좀 야무지게 좀 뭐라도 좀 짜놔야지. 씨발 와가지고 그냥 술이나 처먹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아가리로 지금 계속 연명하는 방송 아니야. 아, 막말로 저는 뭐 제가 왜 여기 와서 욕만 먹으면서 이렇게 방송합니까? 아 맞잖아. 그렇지. 그럼 집에 가서 영화 보지. 아 근데 나는 나다치고 진짜 다들 근데 나온 게 대단하긴 하다. 야 그래. 야. 아 나야 뭐 그냥 뭐 대세가 부른다니까. 아니 심지어 숙제 대배 숙제도 내 편에 주고 왔어. 그래. 그래 야, 진짜 니 버려두고. 그래야 너무 나는 가깝잖아. 형님 숙제랑 오늘 게임을 보러 왔어. 너무 왔어. 인천에서 왔어. 그러니까. 야 몸값이 형님들 얘는 밤에... 얘는 자다 왔어. 인정. 나 자다 왔어. 하루에 몸값, 몸값이 얼마야?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깨워도 짜증내. 맞잖아. 자다 왔어. 맞자 그냥 혼자 배를 긁으면서 얼마 좋았겠어 얘도. 제일 중요한 문제 뭔 줄 알아? 대세가 이런 잘못을 모른다는 거야. 아니
아는데도 해. 그게 박대세야. 아 진짜로 없어 개 같은 새끼고. 어. 아는데도 한다니까. 그래서 여기 안 나왔으면 나 개인 방송 해가지고 이제 정배우 뭐 까면서 약간 지금... 그러면서 억으로 존나 끌라 그랬는데. 아 진짜. 야 안 돼. 우리끼리 한 잔해. 먹어 먹어 먹어. 아니, 진짜. 우리끼리 한 잔해. 아 나 오늘 너무 좋네. 우리 네 명 모여가지고. 그러면 우리 친해진 거야 형. 넌 세아보다 더한 새끼 같아. 눈치가 존나게 없어. 어 진짜? 아 뭐야 이 새끼. 형님. 아 이 정도야 첫 만남인데 야. 근데 이거 배꼽 파버리네. 형 내가 봤을 땐 진짜 찐따 알레르기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약간 너 이런 거 선 넘는 거지 이 녀석아. 아니지. 아니. 이러다 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이 밑으로 나와. 아무리 그래도 그래. 너보다 대선배님 그 배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세게 소개해줄게. 그래.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니 약간 좀 너스레까네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맞지 형 막 이러면서 하는데 싸대기 존나 때리고 지금 개 같은 새끼. 어 코트 옆에 있다가 진짜 귀 안 들인 사람 한 근데 그건 아니야. 있어 이 새끼가 잘 나가잖아? 그러면 어 그래 좋아 이러지. 야 우리 친해지자 이러지. 그래 어. 맞아. 귀 귀엽네요. 이렇게 순수하니까. 아 정말 친해질 거예요. 와 아, 좋아요. 네, 왜요? 아 때리고 싶어 이 새끼 지금. 아 형도 옛날에 남순이랑 이랬잖아요. 아 남순이라고 나랑 그런 거 없지. 뽀뽀하고 막. 숙소에도 숙소 생활해서 그런지 사람들 좋아하나 봐. 같이 부대끼고 사는 거. 근데 학수야 그건 있다. 뭐? 정으로 방송하는 거 아니야. 알아. 냉정해야 돼. 알아. 알아. 냉정. 그거는 내가 느꼈지 봉준이 보고. 아 진짜로? 왜 봉준이한테 뭐 쌓인 거 있어? 쌓인 게 아니라 느꼈죠. 왜냐면 이제 공과사는 확실하다는 걸. 아 봉준이가 보면 그래? 봉.. 아 그게 아니라 이건 좀 논란이 되겠는 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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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거지 어.. 그게 아니라 꿈이 죽으면 부를 수가 없지 봉준이 있다 확실합니다 예 뭐냐면 공과사는 확실해요 근데 봉준이 입장에서 널 부르려면은 뭔가 좀 이유가 있어야 돼 컨텐츠 갈아엎어야 될 것 같은데? 너랑 그러니까 약간? 내가 봉준이가 부를 만한 이유를 내가 만들어야 돼 그래야 봉준이가 부르는 거고 만들어야지 예. 자 그러면은 오래됐으니까 막잔 할까요? 그래요 뒷담 까는 거 듣고 약간 관통됐네 비용실 아, 있을까? 아, 아, 솔직히 말해서 보조 세트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조 세트 좀 먹으면 끌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시켰던 거 근데 그거를 상사가 못 듣고 못 시켰대 어 잘했어 상사님 걸 감이 좋네 어 그래서 맞는 거 같아요 보조를 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올 게 없네 올 게 없어 딱 좋네 딱 좋아 딱 좋아. 여기까지 막잔 따가워 끝내면 좋겠다 막잔 따가워 피자 먹고 딱 비춰서 나 오늘 많이 먹었어 우리 그리고 끄고 살짝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먹든 아니면 코트 형 개방하실 가야 되면은 그 나 가야 돼 집에 가서 방송도 해야 되니까 개인 방송 한다며 해가지고 바로 가 형? 나 가야지 왜? 형 또 개방하시기로 약속하셨대 아니 방송 끝났는데 방송 끝났는데 아니 오늘 또 얘가 지금 뭐가 이슈가 있어 정배우랑 할 얘기가 있대 아, 근데 가야... 새벽에 풀긴 좀 애매한 거 같고 새벽에 풀긴 좀 애매한 거 같고 집에 가서 그냥 뭐 얄팍하게 팬들이랑 소통하고 그러 꺼야지 정배우 그건 내가 차라리 그냥 유튜브로 따로 찍을게 얘들아 그게 낫는 거 같아 와 근데 형 진짜 겜방 약속 지키구나 아 해야 돼 와 왜냐면은 내가 요즘 겜방 못 지켰구나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요즘 팬들이 너무 좋아 어 아니 요즘 뭔가 이 새끼들 뭔가 잘 맞아 날 잘 까지도 않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주고 막 그러니까 아 진짜요? 팬들이 요즘 좋더라고 그 형 그 공지는 계속해서 써줘 학수가 진짜 공지도 써니 아니 자꾸 어디가 되게 좋아하나봐 코트를 아 그래? 자꾸 손을 넣네 그 코트 좋아하지? 어? 좋아하지? 아니 뭘 좋아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으로 좋아하지 코트를 뭐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뭔가 가까워지고 싶어서 그러니까 스윗하네 스킨십을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눈빛도 좀 달라 아 근데 얘가? 아우 족같아 근데 나 솔직히 말할게 좀 족같아 나도 그런 감정은 아니야 이 새끼야 난 그런 감정은 아니야 그런 감정이 아니야 걔네가 허벅지 만지고 배 만지고 아니 허벅지는 아니 본래 남자는 허벅지 안 만져 아 좀 하지마 아 지금 싸대기 존나 때리고 싶은데 진짜 허벅지는 이렇게 아 꺼져 아 이 새끼 왜 이래 아 보는 눈빛이 다르다고 나보고 무슨 말 하더라고 아니 걔한테 왜 이래 얘기한 게 뭐냐면 학수가 코트 보는 눈빛 다르다 달라 허벅지 저 정도 쓰다 하면 사실상 점프도 그렇게 안 하거든.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막잔하고 그 안주를 뭐 해놨냐면은 없길래 불닭볶음면이랑 그 아, 좋아, 좋아. 뭐든지 좋아. 오, 네. 좋다. 그거는 남아서 한 10분 정도 한잔하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시는 걸로. 오케이. 이 막잔을 끄겠습니다. 아, 아 장난이에요, 형. 나. 아, 아니야, 아니야. 실수한 거. 학수야 다시 봤다, 형. 와. 재밌어. 아, 잠깐만요. 우디 왔어? 아, 또 왔어? 아, 그래도 제가 요새 하루 맨날 10만 개 이상을 채워서. 아, 하루 10만 개 대박이다. 미쳤다, 하루에 10만 개.
야, 그럼 우리 한 잔 할 때 한 명당 한 마디씩 하는 거 어때요? 아, 좋아요. 아.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아. 내가 마음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 어때? 좋아요. 뭐 좋아요. 팬들한테가 됐건 누구한테 좋아요. 좋습니다. 하고 싶은 말. 예. 누구부터 할까요? 세아부터 가. 오케이. 진짜 마음속에 이거 하고 싶은 말. 제발 3시까지만 하면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20분, 20분. 3시까지요. 어디도 왔고. 오케이, 오케이. 형님은?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진짜 처처 가져와. 진짜 하고 싶은 말. 빨리 꺼, 개새끼. 나는 제발 꺼, 씨발. 제발 꺼. 제발 꺼! 우리 끄고 한 잔 더 하자. 형, 한 잔. 야, 아, 하지 말아요. 아, 지금 가야 돼. 아니, 형. 아, 끄고 한 잔만 더 하자요. 뭘게? 눈치가 없는 키키키키. 와! 2만 9천 개! 우리 애비가! 아, 리액션! 와! 리액션! 아, 형, 끄고 한 잔만 더. 아니, 안 돼, 안 돼. 와, 미쳤다. 애비야, 애비야. 오늘도 예비야 또 10만 개. 와. 하루에 무조건 10만 개 쌓여 그냥. 하루에 무조건. 야, 세야 방송만 나겠다. 아, 나지 나지. 텐션 진짜 올라.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하루에 10만 개. 자, 이노. 아, 저요? 진짜 하고 싶은 말. 팬한테 될 건 누구한테 될 건? 짱다야 보고 싶다. 좋다. 아니. 올인하려고 하는 거구나. 개새끼야. 왜? 또 이용해 먹어. 잘한다. 아니 짱다야 제일 잘 어울리긴 해. 어! 역시 우디야 우디야 우디야! 그렇지! 우리 막내 왔나! 와이프가 김인호! 아이고! 형사네! 돌았네 돌았네. 새벽 3시에. 내 막내 동생. 아 진짜? 아, 맞아? 실제 동생. 와 돌았네. 아, 친동생들이 많이 싸요. 친동생? 실제 동생. 아 실제 동생들. 아, 아이고. 우디야 고맙다. 고맙습니다. 아. 와이프 간수 잘해라, 공사 안 당하게. 와, 미쳤다. 한 방에 바로 올라가거든요. 4만 개가. 역시 세아 또 저력이 있네. 역시 사람 땡기는 매력이 있어. 한 잔만 더 괜찮을까요? 그래야지 뭐, 이렇게 더. 괜찮아. 그리고 또. 씨발, 그만, 개새끼야. 아니, 막간이라고 하는데. 아, 씨발, 코트. 아니, 아니. 내일 되면 고마워질 수도 있어요, 코트 씨. 모르죠, 형님. 저 형님 방에. 알겠습니다. 한잔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형님, 오늘 끝나고 바로 킨대요, 코트. 집에 와서. 아, 막잔, 막잔. 좀 차라리 저거 들어오라 그래. 아, 누구야? 아니, 면. 아, 면. 차라리, 야, 빨리 들어온나, 그래. 나 허리 빨갛게. 너도 안 오니까. 마무리 해버리게. 넌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은데? 한 주 그만 먹어. 그냥 학교가 좀 약간 술기운 많이 올랐어. 안 돼. 학수는 방송하다 맞아본 적 없지? 아 진짜 모르겠어. 방송은 있지. 아 누구한테? 있어? 소룡이한테. 아 그런 거 말고 진짜 찐으로 형한테 없지. 싸대기 맞아본 적 없잖아. 없지. 코트가 좀 이렇게 스윙이 세. 코트야 오늘 윙걸려. 집에 가서 김방열 씨 키는지 알려드려라. 저 바로 가자마자 킬 거야 형님들. 예. 한 시간 걸리지? 예. 근데 소통만 할 거야. 나 뭐 따로 준비한 거 없어. 왜냐면 새벽 시간에 뭘 해. 그래. 새벽 시간에 컨텐츠를 또 쓰기에는 아까워. 맞아. 그건 맞지. 해봤자 약발방인데 뭐. 학수야 고맙다 야 오늘 또 욕받이 해줘가지고. 근데 뭐 상학생 전 제 역할 다 한 거 같네요. 맞아 잘했어요. 학수 없으면 노잼이야. 근데 오늘 나는 학수 있었던 게 진짜 좋았던 거 같아. 신현수야. 진짜 에이 나는 딱 근데 스며들 줄 알았어. 잘하네 학수가. 이런 캐릭터도 있어야 돼. 맞아. 너무 다들 꾼들만 있으면 맞아. 뭔가 분위기가 좀 그래. 눈치 봐. 얘는 왜 이렇게 빨리 들어오노? 왜? 한 마디도 안 했는데. 네 얘기 좀 할라 했더만. 아니다. 조합이 신선하긴 하다. 학수는 그럼 형님 말씀하세요. 학수는 뭐 스타크래프트 뭐 이제 아예 안 하는 거야? 손 안 되는 스타를 거? 스타를 이제 한 1년 반 이렇게 2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스타는 좀 내려놨죠. 아. 그럼 뭐 먹고 살아? 게임쇼 주템으로 된 거 아니야? 아니 이제 스타는 아예 그냥 내려놨어 이제. 아니야? 이게 없어 내려놨어? 스타는 없어. 그냥 진짜 재미로 한 번씩 컨텐츠 하는 거 아니면 안 해. 안 하는 형이 그래도 게이머한테 조템으로는 조금 조템으로라 할 수도 있죠. 그래도 좀 노련하게 하나?
형이랑 하면 뭐 그냥 뭐 손발 내가 스타일 왜 미친 새끼야 맞지? 내가 스타일 왜 해? 대단한 아니, 그래, 게임하는 조태우 형님한테 성대 야 포트 성대 조태우 됐네 이러면은 아 그것도 그쵸 형님 나 아니 근데 그냥 스타는 기술 낮고 이제 나 프라이드가 아닌데 보라 형들한테 진짜로. 배우면서 이제 아, 바닥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야 너가 스타로 치면은? 스타로 치면 한 보라의 김인호? 아 씨발 태물이네 아 씨발 야 진짜 접었어야지. 아니 형님 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예.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래도 스타를 안 넣고 계속 했을 거야. 인정? 넌 마이너즈 왜 안 들어갔어? 마이너즈 가끔씩 해. 이제 아~ 게스트에서 가끔씩 해. 인호가 어때서? 인호 잘하는데. 아 그래도 나 그러니까 형님한테 인정받았어. 그니까. 나 그 합방 해주는 그 마지노즈 나라 그랬어. 어 그럼 맞아. 인호한테 연락 오면 난 가. 그럼 그거 하나씩 할까요? 마지막 토크가 딱 바로 끝 한 잔 막자 오케이. 야, 오케이,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서로의 고칠점 하나씩 딱 말해주고. 어 좋다. 서로 고칠점. 아 오케이. 그러니까 다 BJ들이. BJ 느낌 말고 시청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 자 그럼 인호부터 인호 고칠점. 너 10세끼인데 그냥? 나? 어 그거 괜찮아. 어. 인호 얘기해줘. 세야부터. 안 봐서 모르겠어요. 어, 이건 내 거 너무 아, 너무 내 거 너무 슬프다. 어. 내 거 아니야? 아 근데 좀 약간 너무 좀 약간 좀 요새 분위기가 방 채팅 문화가 재미가 없어졌어. 아 나? 어. 아, 어 약간 너무 오구오구가 많아졌어. 아 그렇구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약간 유튜브 유입이 많다 해야 되나? 아 그렇구나. 나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방송을 너무 좀 진지하게 하지 않나 인호가 시청자 맨날 가면 싸우고 있고 하면은 뭔가 인상 찌푸르게 되고 아~ 나오게 되고 불쾌한 거 왜냐면 보고 있는데 얘 짜증 들으려고 간 건 아니거든 맞지 맞지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 그게 좀 짜증을 줄이고 좀 한 번 더 삭히고 끝나고 다른 걸로 풀던가 네, 그랬으면 나는 인호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그냥 그것도 맞아 여러분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계속 방송만 한다고 아.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 잠깐 멈추고 진짜 니를 되돌아봐 난 그랬으면 좋겠어. 잘 됐을 때. 그러면은 그때 답이 나오거든. 괜히 방송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억지로 방송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거는 그냥 어차피 피가 되는 조언이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학수한테 갑시다. 넌 가리지 말고 다 해. 어 맞죠. 어. 진짜 눈치 보지 말고. 어 차이든 뭐든 간에. 그 학수 같은 경우는 좀 미안한데 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보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눈에 띌 만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아직 눈에 안 띈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방송 정으로 그만 이 새끼야. 어, 기술 없었어. 기술 배워야 돼. 어. 어. 존나. 어. 방송 정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아. 그건 맞아. 진짜 방송 정으로 남자 몸만 남자 몸만 칠 거면 차라리 겉말을 배워. 차라리 남이 그 주물면서 팁도 받고 공짜로 주물러. 어. 돈 받고 주물러. 이노 나는 딱 아니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 나 친구니까 하는 말인데 처음에 그 좋았던 민심을 그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거기 또 오버텐션 해가지고 아, 뭔가 더해 보려고 네 더해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잘돼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뭔가 좀 이게 아, 너무 아쉽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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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 형님 예. 형님 어. 그럼 제가 누구부터 갈까 세야부터 아 이번에 그냥 인호부터 그래 인호부터 나 너무 기대된다. 부담 주네. 아니, 아 근데 뭐 하여 그 너 그 불만이 없는데 그냥 일단 너무 좋, 그러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오케이 그럼 패스. 네. 박수. 나는 근데 이거는 내 개인적인 바람인데 형님이 이제 솔직히 말하면 아프리카 오고 나서 감성이 많이 변했습니다. 맞죠 형님? 인정하시죠. 근데 이제 형님 겜방을 저는 되게 많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제 뭐 물론 형님 합방 진짜 많이 하시고 하는데 어우, 이전에 싫어해. 형님. 코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물론 이제 메이저고 지금 이제 막 위로 올라가는 지금 찰나거든. 내가 보기에는 나 콧박이로서. 근데 코트가 얘기할 때 보면 말도 잘하고 요리식히 잘하는데 조금 이제 밑에 있는 분한테 좀 말을 조금 이쁘게 안 못해. 이쁘게 못해. 포장을 못해. 야! 여! 자평적인 강형 약간 내 어, 맞아, 맞아, 맞아. 밑에 있는 분도 존중해주면서 말을 이쁘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맞아. 진짜 맞는 얘기야. 수정하면은. 나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겜방의 신이 원래 방제도 달다시피 맞지? 처음에 겜방의 신이고 겜방 잘한 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지만 겜방으로서 비거절하면서 좀 약간 아쉬운 점이 많았었잖아요. 그치. 근데 본인이 BJ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컨텐츠 짜서 본인 방송을 하는 거를 조금만 더 높이면 더 잘 되지 판때기 까는 거. 어, 판때기 까는 거. 그치. 역시 세야. 좋았어. 자, 만만히 형님한테. 이번에는 저부터 갈게요.
리니지 게임 할 때 억템 부르지 마, 시새끼야. 아, 새끼야. 오케이, 오케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아, 막 이러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보라 할 때는 행복한데, 리니지 할 때는 뭔가. 지어짜면서. 혼나는 것 같아, 게임 하면서. 어? 어? 어. 나는. 저는 형님한테 막 그러고 싶은 거는, 리니지를 한다면은 그래도 다들 돈을 많이 쓰는데 돈 좀 쓰세요. 아. 돈을 너무 많이 쓰세요. 아, 돈 쓰잖아요, 형. 근데. 아니야. 저기 억대로 보면은. 썼어, 이번에. 이번에 썼어? 어, 억대로. 어. 전에 너무 안 쓰더라고. 아, 뭔가. 맞아, 맞아, 어, 맞아, 너무 맞아, 안 쓰는 이번에 억대로 보이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 재미인데, 만만히. 아, 만만히 합니다. 맞아, 맞아, 맞아. 저요? 저는 뭐, 딴 거 없고, 리니지 방송. 근데 형. 좀 웃기긴 하다. 뭐가? 우리 기억 안 나? 아, 나? 돈 쓰는 거? 나 요즘 아무지게 쓰잖아. 그래도. 7인이다, 기억 안 나요? 아, 7인이다. 7인이다, 아, 맞아, 맞아. 블라이트 코끼리 오줌. 예? 아, 나 그냥 안주 사오라 그랬는데, 과자 사오고. 아, 과자 사오고. 그래, 인호는. 나? 형님한테 하는 할 말? 그럼 뱀한테 물리지 말고 형수님한테 잘하세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학수 말해, 학수 말해. 학수. 말해, 말해, 말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 아니야. 말해줘, 말해줘. 아, 나는 그냥 만만히 보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아, 솔직히 그것도 맞아. 고맙다. 너 말한다.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만만형 보라할 때가 진짜 행복해 보여. 어, 그러니까 나도 낚시만 해도 그냥. 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인정. 행복 방송. 맞아, 맞아, 맞아. 고맙다, 수야. 이제 마지막으로 세야인가? 세야, 오케이. 뭐 인호부터? 만만형부터 가실래? 그냥 세야 보면은 그냥 세야는 세야인데 기죽어 있어. 그냥 하는 대로 해. 옛날 강호동이 뭐 세금 사건 터져가지고 뭐 기준 것처럼 그렇게 보여. 나 지기대로 하면 되는데. 형님, 그건 결이 좀 다릅니다, 형님. 아, 그게? 사고를, 네. 사고가, 어쨌든 사고인데, 그건 자기대로 하면 되는데. 아, 형님 진짜 세야 아끼네. 어, 자기도 해, 그냥. 뭐 눈치를 봐. 아, 근데 형이 나쁜 말은 못 하시네, 나한테. 나는 세야한테, 좀 더 쉬고 오는 거 어때? 내년에 했어야지 비웅신아. 그렇게 일찍 뽑겠어. 다음 저 할게요. 네, 아무리 너가 뭐 해도 주변에 사람 많으니까 너무 자존감 하지 말고 언제든 불러서 이런 자리 자주 만들어 주면은 비질도 좋고 다 좋지 않을까. 오케이. 네, 싶습니다. 좋다. 학수 해줘야지. 그래, 학수. 야, 야.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니다, 아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니다, 뭐. 학수, 학수. 아, 나는 그냥 옛날에 나 부산에 있을 때 그래. 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그래, 학수. 아, 나는 내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챙겨줬던 것처럼 그냥. 사람 이렇게 재가지 말고 재면서 말고 이렇게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아, 사람 재가지 말고 지금처럼만 그냥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주변 사람 챙겨줬으면 좋겠다. 굿짝 굿짝. 와, 이거야. 말 들었지? 학수 말. 야, 들었어? 들었어? 사람 재가지 말고 평등하게 해라. 지금처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차별하지 말고. 쉬운 얘기는 아닌데 사실 그게.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막잔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막잔하고. 그리고 끝에 좌표 찍어도 되나요? 예, 좌표 찍으세요. 아, 왜냐면은 그래, 너 또 챙겨줘야지. 아, 네. 있는 사람은 맞지 알겠습니다. 차가워라, 씨. 괜찮아, 괜찮아. 왜, 왜? 왜 죄송하다 그래? 나 아무 말 했는데. 아, 방금 그거 보였어? 뭐라는 거 같네? 야, 야, 방금 그거 보였는데? 아이린 눈깔. 너 설마 방송 없을 때 인성질 아니세요야? 아니지? 상선아, 상선아. 상선이랑 방송 해봐야 되는데. 아, 장난입니다, 장난인데. 아니, 손 찍으면서 붙어 있겠냐? 아, 그치. 아, 그냥 뭐? 아, 좋다. 아, 누구 있는데, 지금 킨 사람 애들? 배청순! 배청순 진짜 오래되는 거 아시죠? 알지. 청순이 나는 알지. 근데 걔 지금 짭태형 밑에서 나 깜짝 놀랐어. 나도 깜짝 놀랐어. 거의 코트형급 아니야? 경력으로? 나보다 더 오래됐어. 12년 했어. 걔도 뭔가 좀 막혔는지 그쪽으로 가려고 하더라고. 뭐든 하는. 근데 나는 그게 멋있는 거 같아요. 난 쪽지 씹었어. 잘했어요. 근데 족 같은 말 하더라고요. 코트 오빠랑 아는데 뭔가 안 좋은 게 있다. 안 좋아. 아, 걔랑은 그래서, 따로 풀어야 될 그게 있는데 그냥 안 풀고 싶어. 아, 풀지 마, 풀지 마. 이제와서 얘기하면 뭐해. 맞아. 여러분들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 이노 투표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거 배 청소는 한 번만 쳐줘. 오케이. 뭐 뭘로 쳐야 돼? 이거? 배 청소 걸로. 좌표 이기관 가지 마. 아, 거기 가봐요. 여러분들 만두 처먹는 것만 봐야 돼. 아니요. 어. 좌표는 그래도 여기 짜태우 그루 배 청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세는 BJ 청소로 바꿔놨어. 여기로 바꾸겠습니다. 딱 조성컴이어서. 근데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청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트 형님은 바로 방송 끼신대요. 바이바이. 내시하네 낀대 내시하네. 뭐냐 부금이? 이거 빵빠래요. 만기 시터스 때.